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천 실내체육관입니다. 도드람 2022-2023 V리그 1라운드에서 맞대결 펼치는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가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홈 개막전입니다. 지난 그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박정화 선수가 없었고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 난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박정화 선수는 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정화 선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공격을 카타리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네. 문정원과 전세현 이런 그 속공수들하고 세트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야 될 듯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홈 개막전 홈 팬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을 텐데 선수 구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1승을 거두고 또 원정 경기를 온 GS 칼텍스로서는 오늘 차상현 감독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GS 칼텍스 감독으로서 이 감독 100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감독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기존 기록상 100승에 도달하거든요. 네. 뭐 그 부분보다도 차상현 감독은 뭐 선수들의 어떤 거 경기력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니까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초반에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중반 이후에 안정감을 찾아간 GS 칼텍스인데 오늘 아마 초반부터 그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3-0 승리를 거두고 오늘 다시 원정 경기를 왔는데 차상현 감독과 김종민 감독의 절친 간의 맞대결도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천 실내 체육관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은 언제든 마주치지. 한계는 한 단계일 뿐.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나를 돌파. 슈퍼에그? 뒤졌다. 게임 끝났네. 고반발 슈퍼에그. 좀 장난. 결혼할 때 바꾸지 뭐. 바꿀 걸 그런 이사할 때? 바꿀 걸 자가 바꿀 걸 그랬어. 말씀드린 순간 선수 교체 사인입니다. 초대형 AK로 선수 교체. 최고의 경기를 보는 빅픽처 네오 QLED AK. 2022-2023 V리그를 보다 재미있게 보다 짜릿하게 보는 방법.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경기 시작 후 모든 상황을 평가해 선수의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개념 개인평가 시스템. 경기를 보는 새로운 즐거움. 웰뱅 톱랭킹을 지금 검색하세요. 김천 실내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1라운드 맞대결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이번 시즌에 첫 홈 개막전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GS 칼텍스가 그리고 인삼공사도 지금 그 뒤에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연승으로 가는 팀은 상당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처음에 정상적인 전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승점에서 뒤처질 때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네. 일어날지 모르죠. 첫승 신고는 이제 홈에서 하고 싶은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인데 카타리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6득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웠습니다. 자, 우선 뭐 카타리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켈시하고의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높이에서는 켈시보다는 못해요. 세터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입니다. 자, 팬들이 지켜보는 홈에서는 또 시즌 첫 경기입니다. 시즌 첫 승을 홈에서 장식하는 것 의미가 깊을 텐데요. 오늘 경기 좀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 첫 게임도 그렇고 뭐 이번 게임도 그렇고 뭐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착실하게 한다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첫 게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에이스인 박정화 선수가 팀에 보태는 힘이 클 텐데요. 박정화 선수는 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가능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김종민 감독도 이제 선수 구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정화 선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한쪽 날개가 없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장 그 큰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 중에 한 선수인데 네. 시작하자마자 지금 못 뛰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GS칼텍스가 이제 지난 그 IBK 기업은행과의 그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세터의 변화에 있어서도 김지원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의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 오세현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큰 활약이 있었습니다. 뭐 GS칼텍스는 지금 백업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사실 출발 매세트 안 좋았거든요. 네. 중반부터 J치를 찾으면서 3-0 스트레이트 승리를 가져갔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올 시즌 신설된 기준 기록상이죠. 통산 100승. 이제 단 한 번의 승리 남겨두고 있는데요. 차상현 감독께 통산 100승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옵니까? 뭐 저보다도 뭐 먼저 달성하신 감독님들이 계신데 일단 뭐 저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이나마 뭐 배구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에 좀 김지원 세터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세터 운영 방안도 좀 들려주시죠. 이원정 선수가 먼저 들어갈 건데 이원정 선수 조금 흔들리는구나 하면 뭐 김지원 선수가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승리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 만나봤습니다. 감독 사전 인터뷰에서도 이제 서상현 감독은 뭐 세터의 백업진이라든가 그리고 미들 블로커의 백업진 그리고 이제 권민지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이제 보직 변경이 되면서 지난 그 기업은행도 잘했거든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컵대회 때 네. 증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큰 공격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잘 소화를 했어요. 네. 1라운드 맞대결 펼치는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 오늘 어떤 선수 구성으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GS칼텍스전에 임하게 될지 오늘 출전하는 선수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아웃사이드 히터의 이예림, 미들브로커의 정대영, 아버지 스파이커 문정원, 카타리나, 배윤아, 세터 이윤정, 리베로 임명호 선수입니다. 자, 우선 뭐 서브리시브가 잘 되면서 박정화 선수 공백을 세트플레이로 만들어야 될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정 세터 지난 그 현대건설전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세터에 있어서 안예림 세터와 이윤정 세터가 초반에 잘 풀어줘야 이 도로공사의 성적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타가 잘 풀으려면은 이제 서브리시브나 그 세타한테 연결되는 볼이 네.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못했죠. GS칼텍스는 세터 이원정 선수가 나옵니다. 유서연, 문명화, 모마, 강소희, 미들블로커, 한수지, 리베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자, GS칼텍스 고만가만한 선수들이 지금도 백업에 있어요. 선수 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팀의 글쎄요. 1진과 2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선수 교체가 들어가가지고 네. 제 역할을 해주면 팀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반전이 되거든요. 주심의 심재일, 부심의 전영아 씨, 그리고 경기위원회 유혜자, 심판위원회 정유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경기 앞두고 이제 시축이 있었습니다. 서브를 관계자들이 넣었고요. 오늘 이윤정 세터가 먼저 코트에 들어선 한국도로공사. 모마 선수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18득점, 블로킹 하나, 서브 에이스 하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카타리나와 맞대결 오늘 처음입니다. 사실 이제 공격 성공률이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플레이를 해줬죠. 박정화 선수와 전세현 선수의 모습인데 박정화 선수가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동료들한테도 미안할 거고. 네. 그동안 뭐 연습을 했지만 일단 개막전부터 지금 못 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속이 상할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스칼텍스의 모마가 첫 번째 공격을 때렸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도로공사 김정원 연타로 넘깁니다. 오지영 수비 됐고 다시 모마 루키 브로거 GS칼텍스의 첫 득점 나옵니다. 자, 모마 지금 점프하는 걸 보니까 컨디션이 괜찮은 듯해요. 지금 첫 번째 공도 직선으로 잘 때렸는데 이윤정 선수가 수비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나 두 번째 공은 블로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네요. 모마의 득점. 김정원 라이트에서 공격 때렸습니다. 오지영이 2단 연결해줍니다. 다시 모마에게
이번에도 터치아웃 연속 득점 모바. 자, 아무래도 이제 무게 있는 큰 공격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첫 번째 서브 리시브가 잘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세트 플레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반드시 득점을 바로 해줘야 체력 안배도 되거든요. 오지영 선수가 지난 경기도 정말 좋았는데 2단 연결도 좋았고 이은정 선에 맞고 유소연의 계속된 서브입니다. 이혜린 받았고 카타리나 하이크 터치아웃 득점. 자, 그렇죠. 카타리나 지금 문명화의 모마 브로킹을 두고 길게 잘 맞죠. 그렇습니다. 카타리나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신장이 191cm 높이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볼을 잘 찾아가야 돼요. 네. 정대영 선수. 오지영의 안정적인 리시브 성공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은 플로어에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뭐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빈 곳을 봤는데 이제 도로공사로서는 또 저런 수비는 또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혜림 선수가 이제 팬테이크를 시도했는데 볼이 데드가 됐습니다. 문병호 선수가 사실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3대1로 앞서는 제스칸텍스 맥이 성공. 자, 이동 공격으로 그렇죠. 배우나. 자, 정확한 서브리시브에 배우나 이동 백의 속공.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배우나 선수가 사실 이제 현대건설전에는 블로킹 1득점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안 보였어요. 그래요. 박정화 선수가 없지만 이제 이 관록의 배우나 문정원 정대영이 버티고 있는 도로공사 오늘 홈 개막전입니다. 문정원의 서브. 지난 시즌은 서브에이스 16개가 있었습니다. 계속 칼텍스의 공격. 상승 때립니다. 브로킹! 도로공사의 첫 브로킹! 자, 그렇습니다. 이은정과 배우나 더블 브로킹. 아주 촘촘히 배우나 선수가 잘 따라왔죠. 네. 이은정 세터의 브로킹 성공으로 3대3입니다. 문정원의 서브는 이어집니다. 길게 그러나 범킬. 공격면에서는 지금 이제 박정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조금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정원 선수의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좀 더 들어가주면은 그렇죠. 도로공사로서는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모마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이민정 공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각 공격 성공. 2득점째. 자, 첫날보다는 카타리나 선수가 몸이 좀 가벼운 듯합니다. 가벼운 느낌이죠. 네. 레프트 쪽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2득점 카타리나 잘 풀었습니다. 자, 볼 놓는 위치가 정확해야 본인의 타점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카타리나의 플러스 서브. 제스카텍스 황수의 페인트 빈 곳에 인. 자, 저런 거예요. 문정원 선수가 좀 주저했는데 저럴 때는 바짝 그냥 판단대로 완전히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게 만약에 틀리더라도 네. 저 부분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죠. 강소희로서는 이제 도로공사의 가장 낮은 쪽 이은정 세터 쪽을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5대4입니다. 서브 강소희 힘있게 들어갑니다. 임영욱 받았습니다. 시간차 배우나. 자, 오늘 배우나 좋네요. 네. 지금은 뭐 개인 시간차 완전히 블로킹도 그 좁은 공간에 각을 만들면서 아주 정확한 공격을 만들었죠. 이정철 해설위원께서 첫 경기 때는 배우나가 보이질 않았다. 1세트 초반 오늘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득점 이후에 배우나의 서브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트에 걸려서 떨어진 공이 이윤정 선수 이마를 때렸습니다. 자, 예리하게 노렸는데 네트에 네. 걸렸어요. 여기 이제 힘이 있었으면 이제 넘어갈 텐데 이윤정 선수 머리에 맞았습니다. 선수지의 서브였습니다. 약간 리스크만 했고 살려내고 있는 제스 칼텍스 언더 터치로 오른쪽 후위 모마 직선 성공. 자, 이제 큰 공격이 가능한 그런 팀은 저런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올려놓고 때리는 공격이거든요. 모마가 지난 시즌은 43.7%의 성공률이었고요. 짧은 서브 한 두지 그대로 넘어. 행운의 득점 도로공사. 자, 저 볼은 유소연 선수 볼이에요. 만약에 다이렉트로 네트 우에서 문명아 선수가 처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책의 제스 칼텍스죠. 자, 서브 목적타 서브 잘 때려가지고 오버를 시켰는데 네. 그걸 놓쳤어요.
1세트 초반 6-7 시속 게임의 점수를 주고받습니다. 이윤정 센터의 서브. 강소희의 리시브 오른쪽 후위 다시 한번 뭐가 때립니다. 브로킹! 이예림의 브로킹 성경! 자, 지금 잘 따라갔죠? 자, 브로킹 두 개째 잡아내고 있는 도로공사. 이예림. 이예림 선수가 사실 이렇게 브로킹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오늘 첫 브로킹을 개인이 또 잡아냈고요. 7-7 센터 이윤정. 오지영의 리시브. 유서연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자, 조금 짧게 들어가면서 비틀었어요. 유서연의 공격 성공. 8-7로 GS 칼텍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플레이어 모집. 나이 성별 불문. 관리가 필요한 분 우대. 성격 급한 사람 환영. 안 어울리던 거에 어울려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장려. 왜 플레이어를 모집하냐고? 너답게 다 플레이하라고.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김천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1라운드 맞대결.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시즌 홈 개막전 경기. 1세트 8-7 GS칼텍스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고 오늘 경기에는 많은 배구 팬들에게 이제 이미 소개가 된 서승현 감독의 이제 100승이 달성될 것인가. 사실 여자분은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신 이정철 감독께서 157승으로 최다승이고 황현주 감독 고인이 되셨고요. 박미희 감독도 125승. 이정철 해설위원과 중계를 보내드리는 저로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윤정원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8-8 동점입니다. 문명화 선수 블록킹을 보고 길게 밀어떼었어요. 네. 사실 감독에게 1승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그러나 일단은 그 기준 기록상을 네.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요. 지금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가 아마 100승 또 뭐 200승 기대하는 그 감독들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모바일 대각 공격 성공입니다. 자, 앞에 카타리나나 정대영 선수가 있었는데 본인의 타점을 다 잡네요. 1세트에 벌써 4득점 올리는 모마입니다. 모마의 성공률이 지금 67%예요. 자, 정대영 선수 지금 못 따라오니까 네. 대각으로 때렸어요. 유서연의 서브 리시브 조금 이해를 짧았습니다. 파이크 직선 성공. 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정원 선수, 지금 물론 강소희 선수가 혼자 떴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리듬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선수, 지금 그 문정원 선수의 공격도 적극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문정원의 공격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면 사실 카타리나도 더 편하게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정대영의 서브입니다. 오지영 리시브. 오마 길게 밉니다. 득점. 5득점째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모마. 조금 그 큰 부분이 안 되는 거를 커버를 하려면은 이제 상대의 저런 그 푸싱에 대한 공격을 수비를 좀 해주면은 더 좀 네. 유리하게 갈 수가 있겠죠. 문명화 서브. 문명옥 안정적인 리시브. 해가 공격 잘 받아내고 있는 강소희였습니다. 아, 그대로 네. 안테나 바깥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원정 세터가 뭐 쫓아가 보긴 했지만 아테나 바깥쪽에 그러면서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자, 저거는 뭐 우리 코트에다 다시 끄집어내야 될 볼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에게 이제 순간적인 판단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정원 최종 겁니다. 강소희 대각으로 풀었습니다. 다시 추가 득점 GS 칼텍스. 자, 뭐 정확한 서브 리시브에 의한 그 콤비 플레이 아주 그냥 깨끗했어요. 네. 저렇게 잘 맞을 때는 뭐 수비하는 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강소희 선수도 1세트에 2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점수가 아주 나란히 갑니다. 오마의 시민적 서브 임명업 버텨냈고 시간차 배우라. 시간차로 득점 다시 올리는 배우라입니다. 자, 배우라 선수 지금 너무 코트를 잘 봐요. 네.
배윤화 선수가 카타리나보다 지금 득점이 많습니다. 배윤화 선수가 지금 3득점을 올리고 있고 카타리나 2득점입니다. 때린 볼 4득점이에요. 그럼 100%입니다. 서브! 아, 빗장 나갔군요. 지금 카타리나는 이제 선심 한 분은 인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서브도 아주 유리하게 잘 때렸고 또 피하기도 잘 피했어요. 자, 그러나 김정민 감독은 확인하지 않고 인 아니냐고 이제 카타리나 선수가 제스처에 맞죠. 이예린 리스트 배윤화 5득점째 책임지는 배윤화입니다. 자, 배윤화 선수는 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배윤화가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팀의 득점이 12득점인 도로공사 배윤화 선수가 지금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5득점 12대12 동점. 자, 리스브 약간 길었습니다. 네트에서 살려내고 정대영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렇죠. 13대12. 아, 저 서브 리시브 오바된 볼 네트 위에서 싸워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득점을 만들었죠. 네. 이 소로공사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조금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의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GS 칼텍스는 박정원 선수 없는데 아주 튼튼하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영 받았습니다. 성공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예린 페이트. 살려냈고 유서연 로마가 넘깁니다. 기회는 한국도로공사 문정원의 퍼스. 블러공. 자, 블러킹을 할 때는 그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모양이 틀어지면서 예린 득점. 자, 넘어가면 브로킹 위치를 자기 걸 잡아야 자기 위치에서 기다리고 다 잡아야 빠져나가는 걸 수비를 하는데 다 흘러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 지금 위치를 못 잡잖아. 리바운드 되면 뒤에서 움직여서 수비를 가져야 돼. 네. 기본을 못 지키고 있잖아. 기본을. 네. 됐어. 자, 저 이제 보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도자들은 이제 브로킹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게 저런 거거든요. 네. 뭐 위치, 또 타이밍, 그리고 손 모양 이런 것들이 다 합체가 돼야 정상적으로 우리 코트에 볼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렇게 맞고 튀어버리면 수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로공사는 브로킹 두 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반면에 GS 칼텍스는 아직까지 팀 브로킹이 없습니다. 14대12로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고 이원정 세터가 나왔죠. 자, 김지원 세터가 들어가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프로 3년차가 된 김지원 센터가 들어가 있는 GS 칼텍스. 도로공사의 서브는 배윤화. 오지영의 리스테이브. 오른쪽 후위 호마. 자, 튕겨던 것을 그러나 오지영 선수가 전라뒀습니다. 서채우. 자, 수비도 잘했죠 지금. 네. 워낙 볼이 강해서 곧 완전히 GS 칼텍스 코트로 넘어갔어요. 저기 이제 이 흡수를 해서 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워낙 모마의 공격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강할 때는 그것도 안 돼요. 네. 한수재 서브. 예리 브로킹 덮어내는 문명화. 자, 팀의 첫 브로킹. 그렇습니다. 문명화의 첫 득점. 네. 사실 GS 칼텍스가 이 한수지, 문명화 또 모마까지 높이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문명화 선수는 이제 브로킹 득점을 했을 때에는 기분이 더 좋죠. 그렇습니다. 한수지에 이어지는 서브. 1대입니다. 꽂았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도 정상적인 아주 깔끔한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림 선수가 들어가면서 각을 완전히 냈죠. 문명호 선수 못 따라갔어요. 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박정화 선수를 비롯해서 뭐 전세한 등 이 동료들이 이림의 공격의 환호를 보내줍니다. 15대14. 센터 이윤정 서브. 리시브. 유서연 페인트. 수비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넘깁니다. 다시 오지영 수비 커버. 모마 브로킹. 블록아웃 되면서 모마의 득점.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공사의 상대 공격에 대한 블록킹 이동 상당히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있죠. 모마의 공격 쪽에 이제 선수들 특히 블로커들이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대영 손에 맞고 튕겨서 아웃됐습니다. 자, 문정호 선수가 잠깐 나왔고 전세현이 코트에 들어간 한국도로공사.
서브는 제8텍스 세타 김지원입니다. 이예린 버티는 미스. 자, 서로 이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실책. 네. 어이없는 점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5로 제스칼텍스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자, 가자.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개선 어제! 약국에서 사주세요. 전립선 비대증 잘가!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1라운드 맞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1세트 두 팀의 어떤 그 점수차가 뭐 두 점 이상이 나질 않고 있는데 전세현 선수 올해 이제 26살 리그 경력이 벌써 9시즌이고요. 지난 그 현대건설전에는 공격 성공률이 22.7% 조금은 아쉬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5.1%의 공격 성공률이었었던 전세현인데요. 서브 범실 나옵니다. 김지원 세터의 범실. 두 팀의 1세트 현재까지 이렇게 뭐 많은 범실은 아닌데 보이지 않는 쪽에서의 그 집중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예림 서브. 유세현 리세이브. 오마 밀었습니다. 유세현 페인트. 다시 정대영 살려내면서 전세현이 때립니다. 성공. 전세현의 첫 득점. 자, 전세현 선수 들어가서 지금 득점 만들어냈어요. 네. 사실 전세현 선수도 한번 이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성공률이 좋은 선수죠. 그렇죠. 부상에 있었기 때문에 네. 회복 단계에서 완전한 컨디션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불안한 리시브 슈스타텍스 모마 뒤에서 이예림 날았습니다. 전세현 다시 공격 오지영 또 납니다. 모마 브로킹! 도로공사의 팀의 세 번째 블록킹 성공! 자,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도로공사의 블록킹 득점이 나왔네요. 자, 기분 좋은 블록킹 성공! 카타리나! 그냥 앞시 줘가지고 라인 쪽에 지금 많이 비고 있어. 거기서 네가 끌고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오른손 맞는 거 아니야. 빠르게 때리면 튕겨서 나간다고. 위에서 빨리 때려, 빨리. 저는 올라가면서 완블록킹 정도 나왔네. 네가 들어가면 공격적으로 가야지. 거기 페인트 놓고 있어. 자,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네! 자, 제스! 자, 스피드는 배제되어 있고 힘으로만 때리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타이밍을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사이에 상대의 높은 브로킹은 손 모양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차상현 감독이 격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카타리나의 브로킹 득점. 3득점 올리는 카타리나. 두 점차 도로공사가 앞서는 1세트입니다. 이예림의 긴 서브 유서연. 자, 불안하게 김지훈 올렸습니다. 모바가 때립니다. 뒤에서 이예림 받아냅니다. 다시 전세현의 공격 브로킹. 자, 지금 들어가서 오세현 선수가 브로킹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오세현 선수가 이제 3년째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컵대회 때 아주 자기 자리를 확실히 굳혔어요. 그러면서 지난 그 IBK 기업은행전에서도 5득점이나 올렸었죠. 그렇습니다. 임명웅 리스. 대기 정대영 다시 살려냈습니다. 끝까지 공격 때립니다. 자, 수비 성공 이예림. 카타리나 파이크 득점. 자, 지금 이예림 선수가 후위에서 네. 수비를 잘해주고 있죠. 좋은 수비 세 차례를 보여주는 이예림입니다. 카타리나 선수도 결정력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카타리나의 득점 모마를 상대로 뚫어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금 서브는 올해 신임이죠. 정재영 나가고 이은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개천여고를 이제 졸업 예정이죠. 그렇죠. 이예은 선수입니다. 2라운드 30이죠. 그렇습니다. 이예은 서브. 상승이 어렵게 받았고 오지영이 넘깁니다. 기회는 다시 도로공사. 1시간 2차. 오지영 받았습니다. 모마 긴게 푸시. 아하. 자, 오히려 이제 상대가 정상적인 타이밍이 아니면서 네. 아, 블록킹 뜨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이 여기서 이제 내려오고 돌아설 때에 네트를 카타리 선수가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터치 범실. 1세트 팽팽하게 갑니다. 오세연의 서브. 미스테이고 정장 받았습니다. 카타리나 내가 공격 득점. 카타리나도 1세트에 5득점째 성공시킵니다. 자, 이제 오세연 선수가 저 한 번에 저 자리에서 수비할 때 아, 저런 볼은 받아줘야 돼요. 사실 이제 저 공격에 대한 수비가 됐다면 카타리나도 각을 만들기가 부담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강하게 때린 볼도 아니고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네. 위치에 있었거든요. 두 점을 앞서는 도로공사 문정원의 서브. 회전을 봅니다. 강소희의 리시브 모바 파이크. 아, 그러나 공격 범실 아웃됐습니다. 자, 여기서 범실은 큽니다. 네. 지금은 득점했어야 되는 GS칼텍스인데요. 점수차가 득점차 벌어졌습니다. 자, 높이 보강의 안혜림 선수가 세터 들어가고 이윤정 나왔죠. 도로공사. 안혜림 세터가 181cm의 신장이 있는 세터입니다. 전이 쪽으로 들어갔고 문정원 서브. 상투이 파이크 터치아웃. 자, 안혜림 선수가 블록킹 높이를 높였는데 네. 강소희 선수가 블록킹을 잘 이용을 했어요. 지난 시즌의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GS칼텍스가 이제 3대 0 승리를 거두고 상대 전적에서는 도로공사가 4승 2패로 앞섰는데 오늘은 과연 1세트 어떻게 될지 21대 10입니다. 두 점차 뒤지고 있는 GS칼텍스. 모마의 서브. 어? 잘 받았습니다. 이동 공격 행마 오지영 살려냅니다. 강소희 이혜림 오늘 수비 좋습니다. 카타리나에게 불안한 코스가 됐고 기회는 GS칼텍스. 후위 공격 모마 득점. 자, 그러면서 또 GS칼텍스가 바짝 또 추격을 하네요. 한 점 차입니다. 자, 도로공사는 중간에 랠리 때 조금 공격수한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어긋났거든요. 네. 아니, 야, 옆에 수비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써. 자리 네가 와서 먼저 잡아야지. 네네. 그리고 문자. 네. 자, 지금까지 잘한 거 필요 없어. 이제 네. 마무리를 네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네. 좀 천천히 해. 네. 붙이면 못 때리냐.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야. 네. 가봐, 해줘라, 가봐. 네. 자, 귀중한 점수거든요. 연결을 해줬는데 토스가 좀 길고 붙는 바람에 네. 처리성 공격을 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기회가 넘어갔죠. 1세트 리시브 효율은 GS칼텍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점수는 한 점차. 이 한 점차가 GS칼텍스나 앞서는 도로공사나 불안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마의 서브. 예린 리시브. 카타리나 성공. 카타리나의 득점. 자, 카타리나도 오늘 공격 성공률 괜찮습니다. 자, 오늘 후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성공률이 71%. 네. 결정한 각이 정확해요, 지금요. 현재까지 6득점의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의 서브 강소희가 받아냈습니다. 강소희 밉니다. 커버 문정원. 뒤쪽 수비 이원정 살려내고 있는 GS칼텍스. 모더가 때립니다. 모마의 공격 터치아웃. 자, 주심은 지금 터치아웃 시그널을 내고 있죠. 김재일 주심. 아, 지금 잘 봤네요. 네. 자, 모마 선수도 8득점째 올리고 있는데 이혜림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강소희의 서브.
예림 리스. 예림 파트 세입니다. 블록아웃 됐습니다. 와, 예림 선수. 네. 본인이 받고 본인이 때렸어요. 지금 GS 갈텍스로서는 한 수치까지 가세가 된 브로킹이었는데 아웃됐습니다. 이예림 선수가 오늘 1세트에 아주 좋은 움직임을 특히 수비 쪽에서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손미지 받았고 석공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예림 파이트! 자,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자, 김종민 감독은 확인을 해야 할 타이밍이죠. 점수가 네. 지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블록 터치아웃입니다. 도로공사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두 팀에게는 중요한 판독이 될 수 있겠죠. 이예림 선수의 공격일 때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김지원 선수의 왼손과 한수지 선수의 오른손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터치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자, 아마 그렇다면 김지원 선수의 선수예요. 왼손이죠. 네. 그것도요. 네, 인정했어요. 정말로 미세하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원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셋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독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저 정도 아주 미세하게 흘릴 정도면 네. 아주 진짜 살짝 맞은 거예요. 자, 그대로 넘어온 것을 한국도로공사 형대영 어렵게 모마가 넘깁니다. 아직 1세트는 진행 중입니다. 성공! 1세트를 끝내는 정대영 25-21 도로공사의 승리입니다. 자, 도로공사 1세트 카타리나도 분전하고 이예림의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은 도로공사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1세트 25-21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내일의 전기차가 친환경이 될 수 있게 전기차 윤활유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내 차도 지구도 지크로 지키다. 촉촉함 가득 토라타로 액션. 목마를 때 수분만으론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싱그럽게 액션 토라타. 넘을 수 없는 벽은 언제든 마주치지. 한계는 한 단계일 뿐.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나를 돌파.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김천 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1라운드 맞대결 1세트를 보셨습니다. 자, 1세트에 이 배윤아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공격 성공률도 이 배윤아 선수가 57%고 득점을 무려 5득점이나 올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들 브로커가 네. 본인이 주특기인 개인 시간차에 아주 공격을 다양하게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리시브도 하죠. 이 배윤아 선수의 어떤 그 공격력이 C
시즌 첫 번째 경기 현대건설전에는 뭐 거의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1세트에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팀의 1세트 승리에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했죠. 시야가 좋았어요. 상대 네. 블로커와 상대 코트를 정확히 보면서 각을 내는 공격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2016년 뭐 한 세트에 7득점도 세트의 최다 득점이 있었지만 1세트에 5득점을 올린 배우나 선수입니다.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김지원 세타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공격. 오지영의 수비 성공. 현민지 브로킹에 막힙니다. 브로킹 정대영. 자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아 지금 뭐 배윤아 뭐 여러 지금 선수들이 아주 그 호흡이 잘 맞으면서 정확한 네. 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정환 선수도 마음이 좀 가벼운 모양이에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고 듭니다. 권민재 공격 수비 성공. 이윤정 탑합니다. 내립니다. 직선. 자 지금은 잘 때렸죠. 네. 앞에 모마가 있는데 블러킹을 완전히 피해서 아주 짧게 잘 끊어 때렸어요. 아, 간결한 스윙을 가져간 카타리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장 191cm 23살. 2세트 2대0 앞서는 도로공사 정대영 서브. 모마가 밀었습니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저런 그 니트프리 잠볼 이런 거 집중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아주 접전인 상황에서는 이 네트 플레이 한두 개가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세트나 경기를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민지의 서브, 이예림 리시브, 마카리가 페인트, 빈곳, 득점. 자, 지금 카타리나 선수 빈 곳을 잘 봤죠. 네. 카타리나 선수가 오른쪽에서 지금은 이제 레프트 쪽으로 와서 페인트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건설 전에서는 조금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네. 아, 오늘은 또 다르네요. 오늘은 좀 가볍고요. 문정원의 서브. 자,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 다시 살려내고 있는 도로공사. 카타리나가 과감히 때립니다. 오, 살려냈습니다. 레프트. 다시 기회는 도로공사. 안쪽 떨어진 것을 어렵게 넘겼습니다. 도로공사의 카타리나 페인트. 강소희가 2단 연결 모마 때립니다. 이윤정의 수비 성공. 카타리나 터치아웃. 사실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은 한두 경기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부작용 없이 이렇게 그 적응을 하면은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이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도로공사는 켈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높이가 있는 네. 선수였죠. 문정원의 서브였습니다. 권민지 리시브. 강소희. 자 밀려나갔죠. 아웃됐습니다. 공격 범실. 자 강소희 선수의 1세트에 3득점, 2세트 아직 득점 없고요. 사실 강수희 선수가 해줘야 모마도 동반 상승하죠. 그렇습니다. 넉점차 5대1 앞서는 도로공사. 문정원 선수. 강수희가 받았습니다. 모마가 때립니다. 터치! 이번에도 개운합니다. 자 모마가 너무 편하게 공격을 하나요. 지금 너무 끌어내려요. 갑자기 하나씩 잡는데 모마 지금 너무 급해. 볼도 내려오고 볼도 급하. 거기서 더 높이면 완전히 브로킹 두 브로킹 따라와서 공을 때리기 더 힘들어. 빨리 각을 내. 각을 타점을 잡아 위에서 들어서 때려요. 들어서.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네. 아직까지 초반인데 너네 안에서 지금 표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표정으로 지금 경기 하고 있잖아. 브로킹 뛰어서 살려야지 뛰어서. 어? 네. 다시 자 제스. 차상현 감독으로서는 이제 모마가 막히게 되면 사실 오늘 경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조금 더 이게 지금 경직돼 있고 네. 이게 지금 내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 감독은 더 가기 전에
빨리 선수들을 다 쳐주죠. 문정원에서 잘 들어갔습니다. 손민지가 받았고 강태희가 때립니다. 뒤에서 그러나 살려내질 못하는 도로공사. 그러나 이예린 선수의 그 반응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좋았습니다. 사실 수비가 실패되더라도 저렇게 공을 쫓아서 뻗을 수 있다는 것은 감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요. 2대6 득점을 뒤지고 있는 KS 8세트. 세우라가 연타로 때린 것이 성공됐습니다. 자, 저런 거예요. 저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비거든요. 오늘 뭐 배윤화 선수는 블로킹 지금 이 두 개 잡고 있고 7득점째 올리고 있고요. 성공률도 53%가량 됩니다. 5점 차 뒤지고 있는 스포츠 파이텍스 강수희 내각 공격. 임명옥의 수비 됐습니다. 이해를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자, 아주 스피드 있는 공격이죠. 이예림의 득점 8대2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플레이어 모집. 나이 성별 불문. 관리가 필요한 분 우대. 성격 급한 사람 환영. 안 어울리던 거에 어울려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장려. 왜 플레이어를 모집하냐고? 너답게 다 플레이하라고.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김천 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21로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배구계에서 이 차승현 감독과 김종민 감독은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죠. 뭐 미디어데이에서도 매운맛의 짬뽕과 불짬뽕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뭐 어려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는 김종민 감독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 중입니다. 강성희의 공격. 유효으로 킥 만들어내는 도로공사. 쫓아가는 오지영. 그러나 살리질 못합니다. 허청 득점 이예림. 자, 이예림 선수 오늘은 그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보면은 전에는 조금 어깨가 좀 그 팔꿈치가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예림 선수가 그 첫 번째 경기 현대건설전은 2득점인데 오늘은 벌써 8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서브 득점. 카타리나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차상현 감독 얼굴 굳어지는데요. 자, 지금 방금 뭐 두 감독의 절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또 차상현 감독은 1승이 모자라는 날이라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쉽게 안 주네요. 자, 어렵게 리시브가 됐고 강소희 때립니다. 뒤에서 카타리나 수비. 문정원 2단 연결 1페이트. 어렵게 모마가 넘깁니다. 커버 임명옥. 이예림 연타. 자, 5번의 시 지금 선언됐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한 점을 다시 달아납니다. 네트 위쪽에서의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GS칼텍스 5번의 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질 거라고는 저희들도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11대2 9점차. 강수희 페인트. 문정원 살려냈습니다. 다시 이예림 때립니다. 과감합니다. 득점. 자, 공격의 어떤 물고가요 완전. 네. 자신이 있어요 지금. 자, 소희 소희 못 때리겠어? 야, 랩도 수공격사란 놈이 어지간히 올라오면 강타를 강공으로 뭘 가야 될 거 아냐. 네. 답게 답게. 네. 자, 제스. 네. 자, 지금 GS칼텍스 예상치 못한 그 지금 경기력이 잘 안 풀리니까. 네. 차상 감독이 많이 지금 선수들한테 다그치고 있죠. 2세트 범실도 도로공사 없는데 GS칼텍스 두 개고
차승현 감독이 얘기한 강소희 쪽에서 풀리지 않으면 사실 뭐마도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0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이런 점수차예요. 카타리나의 서브 밀려 맞으면서 아웃됐습니다. 카타리나와 모마가 현재 10득점씩 올리고 있는데 카타리나는 표정이 밝은 반면 모마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마 서브 문정원 리시브 패스페인트 이윤정. 아 오늘 여러 가지가 되는 날이네요. 자 이제 GS 칼텍스가 상대 그 포지션도 잘 봐야 될 게 상대 세타 이윤정 세타가 지금 전이 선수인지 후이 선수인지 이런 것도 보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얹힐 때는 일단은 맨투맨을 무조건 떠줘야 됩니다. 다시 10점 차 13대 3 모마 서브 밀려갑니다. 권민지 리시브 강수희에게 하이크. 오 예림 다시 메우나 카타리나 제스 칼텍스 강수희 그렇게 막힙니다. 오른쪽 후이 모마 결정은 모마입니다. 자 그러나 도로공사의 지금 움직임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모마의 공격력으로 점수를 준 거였고 이 수비가 이예린과 배우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커버에서 볼을 살렸죠. 결국은 모마의 득점으로 한 점 만에 디스파이텍스. 아 강소희 선수가 지금 1세트 3득점 그리고 2세트에 1득점 공격 성공률은 23%밖에 안 되는데 서브 범실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홈 개막전 현재까지는 뭐 물 흐르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받고 있어요. 자, 제시카 투입 네. 최은지 선수가 들어갔죠. 결국은 이제 강수희 선수를 불러들였고 최은지 선수가 투입된 제시카 텍스. 도로공사 세터 이윤정. 오지영의 리시브. 권민지. 권민지의 공격도 범실 아웃됩니다. 또 밀렸어요. 결국에는 토스 때리는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밀려나간 거거든요. 자, 권민지 선수가 다시 나오고 1세트 초반에 뛰었던 유서연이 들어간 GS 칼텍스. 지금 차상현 감독은 여러 선수를 계속 뒤죽이면서 누군가가 불씨를 당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 4입니다. 이윤정의 서브 패스페이트. 이원정 세터의 득점. 어쨌든 GS 칼텍스는 이제 분위기를 빨리 바꿔놔야죠. 그렇죠. 지금도 2세트 지금 점수가 10점 차이거든요. 네. 사실 두 팀 경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점수차를 저희가 근래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수재 서브. 전세안 성공. 자 전세안까지 지금은 전세안 선수 아주 깔끔하게 손목만 가지고 딱 끊어 때렸죠. 점수차는 11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자, 가자.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끊기면 어떡해? 유리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리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리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개선어제 약국에서 사주세요. 전립선 비대증 잘가! 김천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 김종민, 차상현 두 절친 감독끼리의 맞대결. 자 도로공사의 오늘 홈 개막전 많은 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해설을 하고 계신 이정철 해설위원께서 과거에 157승을 이미 거두셨고 그리고 차상현 감독이 99승, 김종민 감독이 96승인데 김종민 감독의 96승은 이제 이 여자부만 따진 거고요. 그렇죠. 남자부까지 따지면은 147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오늘 1승 추가하면 100승째가 됩니다. 전세안입니다. 대각 공격으로 꽂아넣습니다. 전세현 선수까지 공격에 가세가 되는데요. 자, 도로공사는 지금 그 세타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아주 호흡들이 공격수들하고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스텝을 들어가서 공격 자체가 아주 매끄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그 현대건설전의 그 얼굴 표정들과는 아주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네. 저런 이제 그 예리한 서브는 사실 범실이 하나 두 개 나오더라도 괜찮거든요. 예림으로서는 충분히 뭐 과감히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서브가 좀 잘 들어가면 또 상대 서브 리시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단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원정 올려주고 유세영 터치아웃 만들었습니다. 유서연 선수도 가세해줘야죠. 그렇죠. GS칼텍스로서는 뭐 1세트 내주고 2세트도 좀 10점 차라 하더라도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조금 자리를 찾아가면서 네. 다음을 봐야죠. 세터 이원정 서브 길게 그러나 서브 범실로 점수를 줍니다. 자, 차상현 감독으로서는 내심 오늘 박정화 선수가 부산 결장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백승을 좀 싸고 싶은 마음이 좀 아무래도 뭐 사람인지라 욕심이 나겠죠. 그럼요. 낯섰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경기는 진행 중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예은 서브. 오지영이 받았습니다. 모마 하이트. 모마의 공격. 아웃됩니다. 자, 모마가 블록킹에 차단이 되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타점을 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볼이 밀려서 나가네요. 결국 오늘 경기에서 이 블록킹이 다섯 개인 도로공사, GS칼텍스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도로공사 블록킹의 효과예요. 그렇습니다. 이예은 짧은 서브, 유서연 어렵게 받았습니다. 모마 연타. 자, 블록킹 배우나 배우나 오늘 블록킹 세 개째. 상대 블로커에 떨어지다가 보면은 공격의 자신감을 잃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범실이 더 유발된다는 얘기죠. 지금 배우나 선수는 뭐 길목을 제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자, GS칼텍스는 세터 김지원 선수가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권민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서연과 이원정 선수가 나온 GS칼텍스. 서브 이은 세 번째 서브 이번에는 걸립니다. 아마 신인들에게는 이 한 경기 한 경기 서브 하나하나가 정말 두고두고 설레기도 하고 기억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브를 때리면서 이제 코트 적응을 네. 조금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예은 선수입니다. 권민재 서브 임명옥 잘 받았고 좋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온 것을 오세현 선수가 손을 뻗어봤지만 아웃되면서 자 네. 저런 볼 처리가 돼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GS칼텍스 선수들이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IBK 기업은행전에서도 매세트 뒤져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중반에 JC를 찾으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세트를 가져오는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네. 아 오늘은 사뭇 다르네요. 도로공사 김정원의 서브 권민지 받았고 미석공 브로킹 배우나 배우나 브로킹 네 개째. 자 완전히 읽었어요 배우나 선수가. 자 이 볼은 네. 오세현 선수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같이 떠버렸거든요. 정말 이 코트의 그 관록의 배우나 선수의 승리죠. 자 그러면서 오세현 선수가 본인이 공격한 거 배우나 선수 블로킹 맞고 얼굴에 맞았거든요. 네. 문정훈의 서브 오지영 받는 것이 신기없습니다. 오! 손민주가 어렵게 넘깁니다. 도로공사 카타리나 베나 카타리나 브로킹 지금은 오세현 브로킹 성공. 자 배우나 선수의 백토스가 좀 낮았어요. 네. 사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 순간적으로 이제 공을 또 잃을 뻔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모마의 브로킹 정정해드립니다. 모마의 브로킹이었습니다. 공에서 연타 문정원 배운지 성공. 오늘 첫 득점 올립니다. 자 블록킹 보고 직선을 노렸죠. 뭐 GS칼텍스 선수들도 워낙 경험 많고 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2세트 물론 12점 차 많이 벌어져 있지만 뭐 다음 또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세현 서브. 짧은 서브였습니다. 카타디나 리시브. 이동 공격. 자, 쫓아갑니다. 권민지. 붙었는데요. 호마. 오! 오! 네. 자, 좀 어수선하죠. 지금 이제 도로공사 선수들은 모마가 넘긴 것이 안테나 바깥쪽 아니었냐. 또 어필을 해보는데요. 좀 애매한 것들은 앞에서 옆 사람한테 콜사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제스칼텍스 코트에서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11점 차. 오세연 서브. 이예림이 받았습니다. 언더 토스로. 직선 인. 아, 아웃으로. 자, 너무 틀었나요? 네. 최종 판정은 이제 주심에 의한 것이죠. 주심이 아웃. 김재일 주심. 김종민 감독은 뭐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뭐 확인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살짝 나갔어요. 오세현 짧은 서브. 자, 어렵게 들어간 임명옥. 무리죠. 미스루가 흔들렸었던 임명옥입니다. 자, 이제 끊어야 되겠죠. 자, 김종민 감독이 흐름을 끊습니다. 아, 위치를 왜 못 잡어? 어? 발로 움직여야지. 발부 치고 왜 리시브가 되냐고. 리시브 안 되면 경기 어렵다고. 네. 어? 제 분위기 살려주지 말지. 네. 어? 가장 중요한 얘기에 마지막에 분위기 살려주지 마라. 네. 상대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흐름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세트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트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을 허투루 다루면 안 되겠죠. 배구 경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3세트를 이겨야 승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중입니다. 안심 노는 순간 경기를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세현 선수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점수는 9점 차. 도로공사 임명옥 리시브 탑판과 터치아웃 만들었습니다. 뭐 2세트는 뭐 점수에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지금도 사실 카타리나 선수가 좀 미리 들어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한수희 선수가 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요 정말 이상하게 안 맞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손끝에 맞고 길게 나가버리니까 수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강수희 선수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윤정 세터도 도로공사 나와 있고요. 전이 쪽에 안혜림 세터가 들어간 도로공사. 서브는 카타디나. 상수이 받았습니다. 모마 때립니다. 모마의 공격. 자, 아웃됩니다. 자, 연속 공격 범실인데요. 지금도 좀 안쪽으로 좀 짧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대각의 각은요. 코트가 많이 잘리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걸 감안을 해서 때렸어야 돼요. 세 포인트. 도로공사 24-13. 카타디나 서브. 권민지의 리시브. 빈석공. 들어왔습니다. 한수지의 득점입니다. 지금도 이제 완벽하게 맞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정원과 임명옥 선수가 어느 한 선수가 조금만 그냥 내가 받아야 되겠다 했으면 지금 걷어올릴 그렇죠. 볼이에요. 오늘 모마가 12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성공률은 44%. 안혜림 올려줍니다. 어렵게 넘긴 이혜림. 회의에서 모마 성공입니다. 차상현 감독 머릿속에는 다음 세트, 3세트부터 다시 셋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강수희가 들어가서 다시 적응합니다. 안혜림 선수가 나왔고 코트에 이윤정 들어간 도로공사. 서브는 모마.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기회 제스 칼텍스. 대각 공격. 강소희의 공격 범실로 세트를 내줍니다. 자, 지금 흐름 자체가 도로공사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는 마무리를 하려면 이 리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2세트도 25-15. 도로공사의 승리. 세트 스코어 2-0으로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천입니다.
내일의 전기차가 친환경이 될 수 있게 전기차 윤활유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내 차도 지구도 지크로 지키다. 왜 도드라만 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랑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랑 한돈.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고금 후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고금 후진. MG 새마을금고.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터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카리터 포텐. 약이라 다르네. 촉촉함 가득 도라타로 액션. 목마를 때 수분만으론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싱그럽게 액션 도라타. 축구볼 준비? 축구볼 준비! 볼 준비! 모두 함께 맛있고 즐겁게 피파 월드컵 볼 준비! 페퍼로니 피자버거. 왜 도드라만 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랑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랑 한돈. 플레이어 모집. 나이 성별 불문. 관리가 필요한 분 우대. 성격 급한 사람 환영. 안 어울리던 거에 어울려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장려. 왜 플레이어를 모집하냐고? 너답게 다 플레이하라고.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2023 V리그를 보다 재미있게, 보다 짜릿하게 보는 방법.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경기 시작 후 모든 상황을 평가해 선수의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개념 개인평가 시스템. 경기를 보는 새로운 즐거움. 웰뱅 톱랭킹을 지금 검색하세요. 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가 코트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죠. 네, 모든 경기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는 양팀 감독의 승수에 주목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올 시즌 짬뽕 같은 매운 대구를 보여주겠다는 GS칼텍스 차상현 감독, 현재 통산 99승으로 100승을 앞두고 있고요. 그의 절친 관계이자 오늘의 홈팀인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짬뽕? 그렇다면 우리는 불짬뽕으로 더 알싸한 배구를 보여주겠다. 절친 케미를 자랑한 적이 있는데요. 홈에서 첫 승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오늘 득점뿐 아니라 블로킹의 힘으로 2세트를 먼저 가져갔는데요. 자, 다음 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지 GS칼텍스 추격의 발판이 될지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이지연 아나운서의 V리포팅 보였습니다. 자, 이 3세트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GS칼텍스의 추격의 불시의 세트가 될지. 3세트 도로공사 이예림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모마 타이크 받아내는 문정환. 임명옥 2단 연결. 정대영 커버 카타리나 길게 빈 곳. 정대영 관록이 빛나는 공격입니다. 자,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죠. 네. 네트에 얹힌 볼을 상대 코트를 또 보면서 5번 자리에요. 깊숙하게 툭 쳐놓았어요. 이게 봤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건 사실 신입급 선수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대영의 득점. 이예림 사부. 선민지 리시브. 선민지 다시 또 때립니다. 오, 이예림 또 납니다. 카타리나 득점. 오늘 도로공사 이예림 자, 수비 좋네요. 카타리나도 득점 성공. 자, 6번 자리란 말이에요. 원래 수비적 위치가. 네. 아, 거기서 지금 1번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반스트리트성의 그 볼을 지금 경기 초반부터 많이 잡아내고 있거든요. 임명옥 선수가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살짝 나갔습니다. 자, 권민지와 오지영이 볼을 좀 다퉜는데 네. 잘 피했어요. 예림 선수는 상당히 아쉬웠는데 2세트 때도 저런 장면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지영 선수는 좀 나가 있고 한국도로공사 한수지의 서브 민정은 받았습니다. 카타디나가 내립니다. 카타디나의 공격. 자, 일단 밀려나갔죠. 자, 선수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김종민 감독은 정대영 선수는 이제 니트가 흔들린다. 네. 사인을 줬어요. 자, 김종민 감독이 확인을 하죠. 도로공사 팀에서 브로커 넷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넷터치에 대한 GS 칼텍스 브로커에 대한 넷터치 확인을 합니다. 뭐 이 판독도 3세트 초반에 분위기를 또 이 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판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네. 자, 내려오는 과정에서 확인 결과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선수가 아마 올라가면서 네, 팔꿈치로 자, 정대영 네. 선수가 앞에서 그래요. 정확히 잘 보고 네. 벤치에다 전달을 해줬죠. 이제 저런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록이 있는 선수가 볼 수 있거든요. 오세훈 선수는 사실 본인이 했는지 아마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기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3대 1 석공 오세훈. 자, 과감하게 오세훈한테 석공 전달 깔끔했어요. 사실 이제 경기 흐름이 잘 안 될 때는 석공을 많이 쓰면서 쉬운 득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약이죠. 그렇죠. 김지원과 오세연 모마의 강한 서브 임명호 버텨냈습니다. 카타리나 파이크 오지영 받은 어렵게 넘깁니다. 다시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 모마 자, 성공.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지금 해냈어요. 모마입니다. 자, 그 전에 카타리나는 달랠 수도 있었는데 직접 공격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모마의 강한 서브를 네. 지금 서브 리시브를 도로공사에서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마 선수가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마의 득점. 서브 네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김정은 빈공. 권민지가 손을 댔고 오재훈 올립니다. 모마가 때립니다. 연속 득점 역전. 자, 지금도 어려운 볼이죠. 사실은 뭐 공격수 있는 위치에다가 올려준 게 아니고 코트 안쪽에 거의 중앙에다 올려줬는데 모마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볼을 높이를 조절을 잘해서 때렸어요. 사실 모마 선수가 뭐 지난 시즌 정규리그 때도 보면 팀이 위기일 때 혼자 해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모마 서브 세우라 올려줍니다. 카타리나 연타로 강소희가 받아냈습니다. 권민지 꽂아놓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바뀌죠? 자, 그렇습니다. GS 칼텍스는 아주 신중하게 코트 안에 어떤 집중력이 좀 지금 발휘가 좀 되고 있죠, 또. 네. 자, 3세트 초반에 김종민 감독 끌어갑니다. 아까 플레이를 잘했잖아. A 놓고 백시 줬을 때 네. A 놓고 자 완브로킹이랑 C 줬으면 네. 황금쪽으로 가라 했잖아. 네. 플레이 캐치가 됐으면 거의 완브로킹 다 떨어진다고 지금. 네. 완브로킹 하면 책임 누가야지. 네. 네. 야. 다시 하루. 내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네. 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또 특히 세타가 잘 됐을 때 어떤 뭐 본인이 나름대로의 루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잘 돼도 계속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실 순간의 그 방심이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 또 컨디션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린 리세이브 카타리나 파이크. 자 수비 되면 GS 칼텍스 권민기가 때립니다. 다시 한번 카타리나 브로킹이 막힙니다. 가운데에서 배우나 오 강수희 좋은 수비 권민기 꽂아놨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권민지의 연속 2득점.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권민지의 공격도 혹해했지만 그 전에 강수희가 좋은 수비를 해서 볼을 살려놨죠. 강수희 선수가 이제 3세트에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권민지 해결했습니다. 아주 과감한 공격이 나왔어요. 모마 서브 카타리나 마이크 뒤에 다시 강수희 권민지 계속해서 카타리나에게 갑니다. 오! 아하. 아쉬운 GS 칼텍스 강소희가 잘 받아냈는데요. 받아냈어요. 그렇지만 볼이 연하지는 않았지만 오세현 선수가 미들브로크에 있으면서 김지원 선수하고 이 동작을 좀 모션을 했거든요. 네. 저럴 때는 미들브로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야 돌아서는 것까지는 오세현 선수가 했는데 몸은 가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다급한 상황이면 공 가까이 있는 선수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땐 뭐 세타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네. 4-6 두 점 뒤지고 있는 3세트 도로공사 김정원 서브 권민지 받았습니다. 권민지 때립니다. 연속 득점. 자 권민지 선수가 3세트에 레프트 쪽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세현 선수의 속공을 띄워놓고 권민지가 뒤로 돌아가죠. 네. 지금 이 3세트의 연속 3득점이 오늘 유일한 3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미들 블로커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바꾼 권민지. 아 지금 서브는 길었습니다. 권민지. 자 지금 이제 통과되는 높이도 너무 높았죠. 네. 한국도로공사로서는 뭐 3세트에서 오늘 경기를 끝내려고 하겠고 GS 칼텍스는 이제 지난 1, 2세트를 다 잊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13득점에 카타리나 서브. 자 범실. 아... 자 범실이 5개째 카타리나입니다. 점수는 3점 차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김천입니다. 플레이어 모집. 나이 성별 불문. 관리가 필요한 분 우대. 성격 급한 사람 환영. 안 어울리던 거에 어울려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장려. 왜 플레이어를 모집하냐고? 너답게 다 플레이하라고.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김천 실내 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오늘 1라운드 맞대결. 세트 스코어 2-0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앞서고 있고 3세트는 8-5로 GS 칼텍스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 놨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카타리나 13득점, 이예림 9득점, 배윤아 9득점, 모마가 15득점, 강수희 4득점, 오세영 3득점. 그러나 강수희 선수는 3세트에 수비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긴 것으로 배우나 배우나 선수도 두 자리 숫자 득점 10득점째 올라섭니다. 자 그렇습니다. 강소희를 앞에 두고 배우나 선수가 오세현 선수가 그쪽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쪽을 두고 톡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 승부가 아닌 변칙 승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비가 약한 쪽을 이제 그대로 삼는 거죠. 네. 배우나 서브 선민지가 받았습니다. 석공 뒤에 살려냈습니다. 전대영 모마 때립니다. 인! 모마의 득점. 자, 모마 선수도 공격 성공률이 50% 이상 이제 올라섭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이 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16득점 공격 성공률 50%의 모마. 이예림 리시브 가운데 정대영 오지영 좋은 수비. 다시 모마. 모마의 득점.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상대 연타 수비 올려놓고 동선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가죠. 자, 이 수비가 역시 오지혁. 네. 자, 오지혁 선수가 잡으면서 이제 김재현 선수가 들어오고 뭐만은 공격 준비하거나. 네. 도로공사는 전세현 선수가 또 들어갔고요. 리시브 전세현. 전세현이 내립니다. 터치아웃 만듭니다. 사실은 이제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교체 투입된 선수의 첫 득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3세트 7대 10 도로공사 득점 뒤지고 있습니다. 서브 세터 이윤정. 권민지가 받았습니다. 김지원 강풀. 자, 받아내고 있는 이윤정. 2단 연결 임영호. 자, 쫓아갑니다. 오지영. 김지원이 넘긴 것을 다시 도로공사 만들어갑니다. 전세안 오지영 받습니다. 호마 카타리나 쫓아. 그러나 임명옥과 이윤정 선수가 함께 쫓아갔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명옥 선수가 따라갔으면 네. 더 살리는 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과는 임명옥 선수가 더 가까운 위치가 아니었나 저희를 봤는데요. 아, 오지영 모마의 득점. 18득점째 모마. 선수의 서브. 전세현 길게 때립니다. 1. 전세현 득점. 자,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은 지금 비디오 판독으로 인아웃을 아마 보는 것 같죠? 자, 볼이 구질이 좀 밀렸거든요. 인아웃입니다. GS칼텍스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네. 주심이 인을 선언했는데 확인을 해보는 차상현 감독. 확인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차상현 감독 매 눈이었군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는데 네.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해본 듯합니다. 자, 잃었던 한 점을 찾아왔고 도로공사팀에서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터치아웃에 대한 것을 그렇죠. 보는군요. 자, 올 시즌은 전체 항목을 추가 판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트 흔들림에 대해서 선수들이 뭔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종민 감독은 터치아웃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자, 올 시즌 또 이런 부분이 묘미죠. 그렇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묘미라고 할까요? 자, 차상현 감독 또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전세현 선수 네 만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다시 이렇던 한 점 찾아올 도로공사 31. 권민지 리시브 약간 길었는데 떨어뜨리는 정대용. 순간 두 점 차로 추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이제 코트에서는 항상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버성에 얹힌 볼이지만은 김지현 선수가 저 볼을 그냥 쉽게 이렇게 처리 안 한다고 생각하면 정대용 선수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네. 캐치가 다 되죠. 전세현 서브. 오지영 리시브. 모마 때렸습니다. 터치아웃. 자, 모마 선수의 1세트 때 많은 득점. 2세트는 약간 주춤했고 3세트 들어서는 공격 성공률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9득점째 올리는 모마입니다. 한 수지의 짧은 서브. 카타리나 대각 공격. 포인트. 자, 오늘은 뭐 공격하는 패턴이 아주 편안하게 잘 하고 있네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뭐 승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타리나의 어떤 그 타점 잡는 거라든가
또 공격에 어떤 시도하는 것 보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일단은 볼 놓는 위치가 네. 첫 번째 경기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제스 칼텍스의 로마 때리지 못했습니다. 전세현, 이윤경, 카타리나 민박 득점. 자, 카타리나가 이 시야가 넓군요. 자, 저런 볼은 그 능해요. 카타리나 네. 선수가 빈 곳, 연타성의 이런 볼들은 잘 보거든요. 매 세트에 한두 개씩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있죠. 강타를 때려준 다음에 연타를 때려주면 더 좋겠죠. 원빈지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한 점차까지 GS 칼텍스의 승리까지 쫓아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GS 칼텍스 수비들이 지금 위치가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이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시박 감독한 거잖아요. 자, 김종민 감독이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전영화 부심에게 뭔가 지금 비디오 판독에 귀가 없는 걸로 지금 김종민 감독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했는데 추가 판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은 맞는 거거든요. GS 칼텍스 팀에서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버넷은 이번 시즌에 이제 비디오 판독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이 돼서 동점이 됐습니다. 잘 처리했어요. 네, 12대 12입니다. 자, 오늘 김종민 감독과 차상현 감독의 비디오 판독의 절친 간의 이 대결도 볼만하군요. 강소희가 받았습니다. 로마 때립니다. 아, 공격 범실. 3세트 들어서 첫 공격 범실 나오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점수거든요. 네. 네. 저 못했고 맞춰.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다 전사해서 빨리 때려야 돼, 빨리. 자, 자. 이제 하나야, 하나. 이제 지금부터 잘 지키고 해가지고 잡아내야 된다고. 어? 네! 이쪽, 이쪽! MVP. 자, 됐어. MVP.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 3세트. 자, 한 5점까지 벌어져 있었던 점수차가 도로공사가 다시 역전 13대 12로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GS 칼텍스 선수들 이 웜업전도 그렇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차상현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100승이 오늘 치러질 수 있을지. 현재 99승에 차상현 감독, 경대형 서브, 가운데 모마, 오, 수비됐습니다. 문경원, 카타리나, 오지영의 2단 연결, 하이크 모마, 뚫어냅니다. 자, 어렵게 뚫었죠. 네. 오늘 경기에서 이 뚫어내는 그 힘이 매 세트마다 모마 조금 힘들어하는데 강소희 선수 쪽으로는 좀 올라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마의 강한 서브 가운데 네이마 빙볼 김기훈 올려줬습니다. 홈쪽 후위 모마 득점 전세안을 때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밀려나가는 볼이기 때문에 전세안 선수가 그 자세 잡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앞서가는 GS 칼텍스. 뭐 이 두 팀에게는 이 3세트 도로공사나 GS 칼텍스, 특히 GS 칼텍스로서는 정말 잡아야 되는 세트거든요. 그렇죠. 모마 서브 문정원의 리시브 카타리나 브로킹 잡아내는 오세현입니다. 와, 오세현의 오세현 브로킹 선수가 성공. 지켰어요. 지금 위치를 아주 선택을 잘했죠. 네. 오세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브로킹 3개째 잡아냈습니다. 이 미들 브로커로서 오세현 선수의 출전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그렇습니다. 모마 서브 득점까지 16대 13. 자, 지금 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마 선수가 지금 또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개선어제! 약국에서 사주세요. 전립선 비대증 잘가! 김천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 오늘 모마 선수가 20점 가운데서 후위 득점이 11득점. 아, 후위 공격 성공률이 12개 중 11개예요. 거의 다 후위에서는 득점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오늘 서브 득점까지 모마 3세트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모마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밀려 맞으면서 1번 자리 쪽을 봤는데요. 그렇죠. 두 점차 뒤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웜업존에서의 GS칼텍스 선수들, 최은지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문정원, 서브가 강한 문정원 선수가 넣겠습니다. 자, 안내림 선수가 들어가면서 블록킹 높이를 높였어요. 네. 문정원의 서브! 리셉을 흔들어 놨습니다. 권민지! 터치아웃! 자, 지금 권민지의 공격이 또 살아나고 있죠. 권민지도 살아나면 모마와 한번 해볼만 한 GS칼텍스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직선에 블로커를 잘 노렸어요. 안혜림 선수의 손에 맞고 권민지 득점. 자, 권민지 선수가 나가고 지금 한다혜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GS칼텍스 넣겠습니다. 한다혜 우회전 서브. 첫번 배우나 커버는 카타리나. 카타리나에게 발크 성공입니다. 자, 도로공사에게는 중요했던 득점이죠. 자, 코트를 길게 길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잘 통했어요. 오세현 선수의 손에 맞고도 이제 코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득점 실수에 카타리나 서브입니다. 첫방 오세현. 자, 오세현 선수가 이제 점프가 좋기 때문에 네. 빨리 뜨게 만들면서 과감하게 지금 주고 있어요. 김지원 세터와 이 오세현 선수가 이제 같은 해에 입단을 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두 선수의 좋은 호흡이었습니다. 득점 앞서가는 3세트. 오세현 서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지현 때립니다. 자, 살려내는 한다혜. 강포이 전세현의 스파이크 브로킹. 자, 한수지. 한수지죠. 자, 브로킹 득점으로 다시 달아난 GS칼텍스. 이 결정적일 때 이 브로킹이 사실 팀을 구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가장 쉽게 득점을 하면은 상대의 또 공격 패턴들도 숨을 죽일 수가 네. 있거든요. 넉 점차 앞서는 GS칼텍스. 오세현 서브 이어졌습니다. 유림 들어가서 다시 득점 가세합니다. 이예림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도 직선을 잘 노렸죠. 사실 오늘 1세트 가져갈 때는 이예림의 역할이 컸었던 도로공사죠. 그렇습니다. 현재 11득점에 게임과 서브, 긴 서브 아웃됐습니다. 자, 일순간 감독 김종민 감독을 보는데 김종민 감독이 확인합니다. 자, 이럴 땐 이제 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도로공사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종민 감독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아, 매의 눈이군요. 김종민 감독.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완벽한 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빌리게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감독 들의 그 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나 선수가 일순간 고맙존의 선수들 일순간 환호합니다. 기회가 있는 비디오 판독을 써먹는 거죠. 그렇죠. 2점차
강소희의 리시브 상승 때립니다. 크게 막힙니다. 도로 승득점 도로공사. 자, 결국에는 비디오 판독 하나의 성공이 네. 1점 차까지 따라갔어요. 자, 한 점 차까지 쫓아가는 도로공사. 트로트는 것도 아니고. 나 괜찮아. 가봐, 다시 들어가면 돼. 가봐, 다시 들어가면 돼. 자, 캐치 먼저 하고 가봐. 들어가야 돼. 캐치 먼저 하고 가봐. 네. 어, 됐어. 뭐 서브리시브를 먼저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공격수한테 결정을 주는데 공격수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도록 이제 어택카바를 철저하게 들어라는 얘기죠. 오늘 경기에서 브루킹은 8개 도로공사, 5개 GS칼텍스. 김종민 감독과 차상현 감독의 자 여기서 뭐 이 김종민 감독의 비디오 판독은 정말 절묘했습니다. 자, 저는 라인 그 끝에 물릴 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들어왔어요. 대은아 선수 카타리나 포효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짜릿하겠어요. 그렇죠. 한 점차 대은아 서브. 상수이 받았습니다. 자, 수비에서 모마 뚫어냅니다. 자,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안 맞은 상황이 정대영 선수가 뜨면서 지금 안고 떨어지는 그런 볼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모마 선수가 후위 공격, 오늘 후위 공격의 성공률은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과 차상현 감독 시즌 첫 번째 이번 시즌 맞대결. 이리 브루킹 잡아내는 GS칼텍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GS칼텍스는 지금 3세트를 이르면 경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킹 아주 촘촘히 잘 떴어요. 움직여 좀. 네. 공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토스를 해야 공이 이쁘게 빠르게 가지. 네. 뒤에서 누워가지고 토스하면 안 간다고. 네. 어? 네. 야, 자신 있게 해서. 네. 캐치해줘, 캐치. 네. 볼을 잘 놓으려면 일단은 움직여서 볼을 잘 놓은 다음에 해야 토스 같은 것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두 팀의 리시브 효율은 거의 뭐 비슷하고요. 자, 안혜림 세터에게 이제 김종민 감독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브루킹에 맡겼던 이혜림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윤정 세터가 들어가고 안혜림 선수가 코트로 나온 도로공사. 두 팀에게는 이제 범실은 없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터 김주원 서브 넣습니다. 언덕 코스로 이은정. 박합니다. 이번에도 브로킹. 한수지. 한수지 선수의 브로킹. GS칼텍스의 블로킹이 지금 살아나면서 네. 점수를 지금 쉽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3세트의 GS칼텍스의 결정적인 브로킹 두 개가 점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수지 브로킹 두 개. 리시브 문정원. 이기를 때립니다. 뚫어냈습니다. 자, 한수지 선수가 따라갔지만은 네. 네트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안고 떨어졌죠. 사실 도로공사도 3세트 이 셧아웃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터 이윤정. 강소희 리시브 짧았습니다. 모마 때립니다. 뒤에서 카타리나 받아냈습니다. 이예림의 스파이크 득점. 자, 한다혜가 볼은 앞에다가 잘 놨는데 결국에는 볼을 자신있게 때리면서 밀려나갔죠. 네. 볼을 못 살려놨어요. 자, 이 2단 연결도 이윤정 좋았고 이예림 선수가 아주 과감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네. 때릴 수밖에 없는 볼인데 과감하게 공격을 가지고 갔어요. 이윤정의 서브 강수희 받았습니다. 모마에게 모마 때립니다. 쫓아가면서 카타리나 2단 이예림 이렇게 푸시 받아내는 오지영. 수비에 진수를 보이는 오지영. 문정원 한 점차 추격 득점. 그렇습니다. 끈질긴 수비가 결국에는 기회를 또 만드네요. 자, 웜업 존에 있는 선수들 가슴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아, 이 수비 양팀 뭐 카타리나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오지영
좋은 수비였습니다. 결국에 득점은 문종원이었습니다. 한 점 차 21대 22. 이은영의 서브 오지영 받았습니다. 오마이 공격! 득점으로 23점째를 팀으로 올리는 자, 오마. 이, 앞에 이은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은정 선수의 블록킹이 났잖아요. 그쪽을 노렸죠. 사실 GS 칼텍스가 문정원 선수인가요? 네, 문정원 선수가 이제 라이트 쪽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서브 황수희 리시브 임명호. 자, 이것을 모마가 때립니다. 임명옥의 2단 연결. 문정원 쫓아가면서 강수희 살려냈습니다. 권진기 뚫어내면서 세트포인트. GS 칼텍스. 자, 뭐 양팀 모두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3세트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배구 팬들에게 이 3세트는 GS 칼텍스와 도로공사 상당히 시선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4대 21 세포인트 문정원 나오고 올 시즌 신인 이혜은 선수가 코트에 들어간 한국도로공사. 강수희의 서브 강하게 이웃들입니다. 다시 이혜은 패스. 자, 어렵게 넘긴 정대영. 권민지 세트를 끝냅니다. 권민지의 득점으로 3세트 25대 21 GS 칼텍스 승리입니다. 자, GS 칼텍스 위기가 왔는데 3세트에서는 또다시 선수들이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네. 자, 권민 선수 지금 공격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트를 다시 가지고 가면서 일단은 기회가 또 생겼어요. 3세트 GS 칼텍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선택한 맥크리스피 아직도 안 먹어봤니? 패티가 내 스타일이야. 와, 이건 진짜 빠져드는 맛이요. 겉바속촉 패티의 소스와 번 바삭하게 빠져드는 맥크리스피 빠빠빠빠매 촉촉함 가득 토레타로 액션 목마를 때 수분만으론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싱그럽게 액션 토레타. 오늘의 자동차가 친환경이 될 수 있게 지크가 배출한 탄소는 지크가 책임집니다. 내 차도 지구도 지크로 지키다.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J 투어 볼 상률 1위 스릭슨. 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 이정철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 3세트는 GS 칼텍스의 이 모마와 이제 권민지 선수가 해결을 했는데 권민지 선수가 3세트에만 득점 그리고 3세트를 끝내는 마지막 득점이었었죠. 그렇죠. 네. 자그마치 모마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67% 정도 되거든요. 네. 12득점 했죠. 사실 3세트에만 모마가 12득점, 권민지는 3세트에만 6득점을 올리면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세트에는 두 선수가 네. 세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도로공사로서는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됐고 GS 칼텍스로서는 이제 쫓는 입장에 4세트를 맞이합니다. 자, 권민 선수는 지금 1, 2세트에 무득점에 제로거든요. 3세트에만 6득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이 60%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 시작됩니다. GS 칼텍스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소희 선수의 서브. 은명호 리세이브. 은명원. 자, 브로킹 커버가 됐고 카타리 내립니다. 브로킹 커버 됐고 다시 가운데 대우랑 커버. 브로킹 브로킹 GS 칼텍스. 자, 지금은 한수지가 중앙에서 마크를 잘했어요. 아, 한수지 순간 뭐 철벽이었습니다. 한수지 브로킹 오늘 3득점째 올립니다. 뭐 배우나 못지않게 한수지 선수도 정말 3전 수준 반전 선수죠. 그렇죠. 강수희 서브. 임명호 받았고 다시 카타리나 성공. 카타리나 선수가 사실 이제 4세트의 첫 득점인데 3세트 중후반에는 득점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카타리나의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 카타리나 오늘 공격 성공률 44%, 17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문정훈의 서브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자, 밀렸어요. 경기 전에 이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도로공사 선수들이 임명옥 선수도 이 코로나 또 걸리고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요. 컨디션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예. 자, 이예림 어렵게 받았습니다. 카타리나 뒤에 커버 임명옥. 카타리나의 마이크로 연타. 모마 페인트. 대은아 선수가 커버했습니다. 카타리나 길게 푸시. 빈 곳 잘 봅니다. 자, 빈 곳 잘 보네요. 네. 김세진 선수의 모습인데요. 뭐 상대 코트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강타만 가지고는 배구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강연타를 섞을 때 저런 어떤 그 시야가 상당히 장점이죠. 득점 이후에 카타리나 서브. 오, 리스크 흔들렸습니다. 자, 어렵게 권민주가 넘기고 도로공사 가운데. 자, 대우라 강수희. 김지원 넘깁니다. 배우라 때립니다. 자, 볼이 떨어졌습니다. 배우라의 득점. 자, 결국에는 뭐 지금 배우나 선수가 때린 볼도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의 그 블로킹 사이드 손을 보고 가볍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냥 수비가 돼도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 어떤 선수의 손에 이제 굴절이 되면 그 이후 수비가 더 어렵죠. 그렇죠. 상대 코트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 블록을 보고 처리하는 거죠. 강소희 리스를 짧았습니다. 모마가 뜹니다. 때립니다. 자, 쫓아갑니다. 오, 민정원. 이윤정 넘겼습니다. 제스 칼텍스. 권민지 인. 자, 권민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민지가 지금 3세트부터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권민지 선수가 3세트에 6득점, 지금 4세트에 1득점. 오늘 여기 7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3대3. 서브는 모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부위에서 카타리나 스파이크. 공격 범실. 자, 지금은 리듬이 안 맞았죠. 네. 카타리나 선수가 사실 이 4세트 치르는 거는 이제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지만 처음이거든요. 자, 그러나 약간은 다소 좀 몸의 움직임이 좀 떨어진 듯해요 지금. 네. 모마 서브. 이집 때렸습니다. 뒤에 강소희. 브로킹 대유라. 브로킹 오늘 5개째. 자, 중요할 때 배우나의 블로킹 득점. 자, 이제 권민 선수가 저것까지 살아나면은 네. 자신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어느 경기에 이제 승리의 그 파랑새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도 배우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득점입니다. 자, 리시브 권민지 흔들렸고 붙었죠. 브로킹. 이예림 연타 뚫어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어려운 볼을 때릴 때는 상대 블로커도 이게 고개가 들리기 때문에 블로킹을 지금 안고 떨어질 확률이 꽤 생기거든요. 네. 그대로 나왔거든요, 지금. 이예림 선수가 지난 시즌에 33.6%의 공격 성공률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52.3%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예림 선수가 오늘 뭐 초반부터 잘했죠. 네. 대훈아 서브. 모마 직선. 결국 GS 칼텍스는 오늘 모마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합쳐서 가장 많은 27점을 하고 있는 모모아입니다. 점수는 5대5 4세트. 권민재 긴 서브 범실. 자, 한 점 한 점은 좀 아낄 필요가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강하게 때리지 않는 서브는 더욱더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네. 서성현 감독은 뭐 사실 오늘 경기 1, 2세트 뺏기고 나서는 3세트부터 선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세터 이웅정. 오지영의 리시브. 언더코스로 기르고 커버. 민명호 올려줬습니다. 우지영 모마의 2단 연결. 3투이 그렇게 걸립니다. 타이볼 그렇게 3투이 민명호의 2단 연결. 민명호 때렸습니다. 블록아웃. 추가 득점 올리는 도로공사. 붙기면서 브로킹을 이용해서 쳐냈어요. 박정아 전세안. 자, 박정화 선수는 이제 이 대상 포진에 걸려서 지난 경기 못 뛰었고 오늘도 이제 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뛰고 싶을까요?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이제 V리그 시즌 개막해서 그래요. 첫 게임부터 못 뛰니 속이 많이 상하겠죠. 유서현 선수가 코트에 복귀한 GS 칼텍스. 강수희 선수가 잠시 나갔습니다. 이윤정 서브. 권민지가 받았고 오른쪽 후이 모마 때립니다. 모마 득점. 오늘 경기에서 모마 선수는 지난 시즌 본인의 평균 공격 성공률보다는 높아요. 그렇습니다. 오세연 서브. 자, 뒤쪽에서 권민지 수비 범위 넓었습니다. 모마입니다. 카타리나 이윤정. 이윤정의 살짝 페인트. 유서연의 득점. 자, 유세연 선수도 다시 오랜만에 코트에 복귀를 해서 득점 성공.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리하지 않게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이죠. 사실 유서연이 안 될 때의 권민지 카드인데 오늘은 강수희가 안 되니까 권민지 선수는 계속 지금 코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림 리세이브. 자, 밀렸나요? 아웃됐습니다. 8대 7 GS 칼텍스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플레이어 모집. 나이 성별 불문. 관리가 필요한 분 우대. 성격 급한 사람 환영. 안 어울리던 거에 어울려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장려. 왜 플레이어를 모집하냐고? 너답게 다 플레이하라고.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로부터. 김천 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화 선수가 오늘도 이제 경기를 뛸 수 없지만 웜업존에서 이제 동료들을 응원해주고 있고 전세현 선수는 이제 간간히 들어가서 오늘 전세현 선수는 6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선수가 있지만 이제 컵 대회에서 좋은 모습의 김세인 선수는 오늘 출전 기회가 좀 어렵네요. 상황이 이제 V리그하고 다르죠. 네. 오세현의 서브 범실로 한 점을 다시 주면서 동점. 오세현. 자, 바로 이 선수가 이제 김세인 선수죠.
페퍼저축은행에서 도로공사로 이번 시즌에 와서 컵대회 4주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세임 선수입니다. 자, 뒤에서 이에디 받아냈습니다. 카타리나 안테나를 때렸습니다. 범실. 자, 이제 볼이 나쁜 볼은 그냥 넘겨줘야죠. 네. 사실 이제 3세트 때도 2세트 때도 이 다이렉트 공격으로 과감성은 있는 선수긴 한데 지금은 안테나를 때렸습니다. 세터 김지원 서브. 그렇지 걸렸습니다. 오늘 한수지 선수에게 카타리나가 잡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카타리나 선수가 오늘 초반에 좋았잖아요. 오마와 한수지가 함께 떴던 브로킹. 첫 경기 때 조금 무거웠던 게 오늘은 가볍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가 지금 뭐 이어지면은 이제 체력적인 소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마는 탈살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마의 브로킹이었습니다. 백인. 그렇죠. 지금은 또 안정적인 네, 좋은 리시브가 됐고요. 뭐 결국에는 좋은 리시브가 됐기 때문에 네. 저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종민 감독도 쫓기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저런 플레이는 뭐 정말 미소 짓게 되죠. 그렇죠. 정대영 선수. 자, 이서영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오지영 2단 연결. 모마, 그러나 모마가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모마가 끌고 가는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상현 감독의 여자부 감독 100승을 모마가 만들어줄지 2점 앞서가는 GS 칼텍스. 유서영 서브. 문경원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문정원 선수의 득점, 5득점째 올리는 문정원. 자, 문정원 선수의 서브 차례인데 문정원 선수 서브가 잘 들어가면 또 신이 더 나겠죠. 그럼요. 자, 회전을 걸었고 권민지. 아, 권민지 선수가 분명히 흐름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8득점째. 자, 1, 2세트에는 스타팅은 아니지만은 무득점인데 네. 지금 아주 3세트부터 잘해주고 있죠. 지금. 3세트 6득점 그리고 4세트 2득점 8득점을 올리는 권민지. 한수지의 서브. 카타리나. 카타리나의 공격 번번이 걸립니다. 권민지 페인트. 권민지 이번에 김재. 카타리나의 연타 성공. 자, 지금 드럼 연타. 연타는 잘 놓네요. 네. 빈 곳을 보거나 지금 이제 손목을 살짝 꺾으면서 연타로. 자, 김세인 선수가 오늘 처음 이제 카타리나 대신 들어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카타리나 나오고 김세인 선수. 컵대회 때 인상적인 경기를 해서 이 도로공사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게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네. 부처치군에서 리베로 포지션을 그렇죠. 하다가 도로공사에 와가지고 아웃사이더 히터의 역할을 시켜줬죠. 서브를 넣습니다. 권민지 때립니다. 수비 이예린. 아, 이예린의 득점. 동점. 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드네요. 자, 오늘 박정화 선수는 이예림 선수의 그 플레이에 아, 저럴 때 후배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동점이 됐습니다. 김세인의 계속된 서브. 긴 서브.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예림 그렇게 커버 됐고 이예림 연타 긴 게 모마입니다. 뒤에 쫓아갑니다. 아! 자, 김세인 선수가 문정원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문정원 선수가 더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세인 선수는 지금 이 몸속에 아직도 리베로의 피가 흐르거든요. 자, 서브까지는 좋았는데. 네. 결과론이지만은
아, 이것은 이제 김정민 감독이 콜플레이를 하는 얘기죠. 그렇죠. 모마 서브 범실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할 때거든요. 13대 13. 모마는 오늘 30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서상용 감독과 김종민 감독의 이번 시즌의 맞대결 과연. 오! 배우나 또 범실. 배우나 선수가 개인 범실 3개째. 자, 본인도 좀 자책을 지금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GS 칼텍스 권민지 짧은 서브. 이예림 길게 때립니다. 자, 이예림의 공격은 범실 아웃됐습니다. 자,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이제 불안한 서브리시브예요. 서브리시브를 잘 연결을 하면은 공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권민지 선수의 서브. 이예림 리스테이브. 이예림이 한쪽 때립니다. 성공. 오늘 14득점째 이예림. 이예림 선수의 공격 성공률 오늘 43%. 문정원 선수가 나가 있고 서브는 이윤정. 점 오세현 선수입니다. 자, 김지현 선수가 착심을 하고 줬어요. 네. 16대 14로 GS 칼텍스 두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김천입니다. 자, 가자.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개선어제! 약국에서 사주세요! 전립선 비대증 잘가! 김천 실내체육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 4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세트는 지금 이제 16대 14, GS 칼텍스가 두 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 4세트 상황 놓고 보면 뭐 전혀 오늘 경기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고 카타리나가 19득점, 모마는 무려 30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격 성공률이 지금 52%예요. 네. 자, 카타리나 선수는 지금 벤치에 있고 모마는 계속 경기 중입니다. 서브는 GS 칼텍스 참다해. 짧은 서브 넘어왔습니다. 기회는 GS 칼텍스. 모마! 자, 김세희 손을 댔고 어렵게 이윤정 대안이 넘깁니다. 모마 때립니다. 직선 성공. 자, 또 주네요. 지금은 뭐 모마가 가장 크게 보이겠죠. 가장 믿을만한 데라는 네. 얘기죠. 김지원 세터도 모마 쪽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고요. 아니 야 봐봐 저기서 속공 쓰겠어? 어? 주공격수가 어딨어? 야 몸만데 왜 그 안쪽으로 네가 자꾸 들어가냐고. 네. 야 수비 자신 있게 네가 막 네 다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네. 야. 자, 뭐 상대 공격수의 위치, 또 그러고 볼 두 사람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세인 선수에게는 너 수비 잘하지 않냐.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겹쳤던 그런 부분이 그래요. 있고. 네. 점수는 세 점 차. GS 칼텍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다해 서브 이어집니다. 이예리 받았습니다. 언더 포스로 최대한 공격 범실. 아, 소스가 뭐 좋진 않았고 전세현 선수가 처리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정상적인 네. 도움 닫기가 안 되고 외발로 들어가가지고 볼 처리성의 공격이지만 벗어났죠.
지난 시즌에 이 두 팀은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도로공사가 앞서 있었습니다. 자, 한다의 서브가 밀려가면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이 차상현 감독은 이제 뚝심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로 또 이 역전승을 참 많이 거뒀었죠. 그렇죠. 시즌 본인의 감독으로서 100승이 될지 김세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카타리나 코트에 복귀. 이예린 서브. 미석동 한수지. 자, 작전 타임아웃을 들었나요? 속공을 주겠느냐? 네. 속공을 줬어요. 사실 감독들의 그 지략 대결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김지원 세터가 미속공을 한수지를 보고 약간은 불안했어요. 만들어줬습니다. 김지원 세터의 서브. 펜시안 때립니다. 커버 카타리나. 자, 자 뚫어내는 카타리나. 지금은 밖에서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피로 회복이 됐겠죠. 네. 아마 김종민 감독도 카타리나를 좀 벤치에 조금 앉게 했던 것도 아마 체력적인 안배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16대 19 석점 뒤지고 있는 도로공사. 정대영 서브였습니다. 유서연 불어냈고 한다이가 넘겼습니다. 범실. 자, 지금은 이건 완벽한 공격 범실이에요. 네. 사실 뭐 이 전세환 선수도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뭐 지금은 더 뭐 코트 안에 누르면은 확실하게 좀 더 짧게 때리든지 브로킹을 맞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했어요. 20대 16입니다. 자, 또 나갔어요. 유서연 서범실. 유세윤 선수도 오늘 득점은 3득점이면 조금은 좀 아쉬운 득점이죠. 자, 뭐 지금 3점 도로공사가 지금 뒤지고는 있지만 절대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GS 칼텍스도 당연히 뭐 이세트 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문정원의 서브. 자, 홈미티가 밀었습니다. 살려내는 문정원. 감사합니다. 터치형 만들었습니다. 자, 확실히 후위 세 자리 쉬고 들어오더니 네. 그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 어디 가는 옷 너무 괜찮아. 캐치면 더 차분하게 해서 플레이 그냥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돼. 수비되면은 브로킹 2단 올라간다 생각할 때 천천히 타임 맞춰가지고 100% 힘을 써줘야 돼. 근데 어중간하게 뜨면은 또 저 비집고 들어온다고 집중도 하고 한 번에 안 끝난다. 자, 제스. 뭐 지금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네. 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자신 있게 하던 대로 하는데 이제 특히 상대가 공격할 때 브로킹에 대한 어떤 그 손 모양 이런 거를 그냥 대주지 말라는 얘기죠. 자, 김지원 세터가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냈고 지금 두 점을 GS 칼텍스가 앞서는 4세트. 과연 마지막 세트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을지 도로공사의 투격. 서브는 문정원. 한다에 받았습니다. 손미지가 때립니다. 유효 브로킹 만든 한국도로공사. 갑니다. 오지영 쫓아갔습니다. 모두 문정원의 좋은 수비. 갑니다. 한번 연타 브로킹. 지금은 안 통했어요. 한수지의 브로킹. 자, 드롭. 연타를 한수지 선수가 읽으면서 늦게 브로킹을 따라 뜨면서 쓸어넣죠. 한수지가 오늘 경기에 브로킹 4개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지 선수도 계속 당하다가 지금은 읽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타를 잘 놓는 상대 선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끝까지 한수지 선수가 잡아냈고 나갔습니다. 서브는 한수진. 한수지 선수가 나가고 서브는 지금 한수진 선수가 넣겠습니다. GS 칼텍스. 프로 5년차 한수진. 오늘 첫 서브. 임명호 리세이브. 카타리나에게
대각 공격 성공. 자, 정상적인 타점이 잡혔죠. 네. 자, 오늘 어린이 밴드 모토르 공사의 밴드 오늘 홈 개막전 카타리나의 공격에 온몸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예림 선수가 들어가면서 블록킹 높이를 또 높이네요. 현재까지는 9개 블록킹 숫자가 같은 상황인데요. 안예림 선수가 높이 보강으로 투입됐습니다. 카타리나의 선 점수는 두 점차. 손민지 리시브. 도마 받아내는 카타리나. 이예림 오 오지영의 좋은 수비입니다. 손민지 다시 손민지. 자, 권민지의 공격 지금 터치아웃. 자, 그 네. 전에 이제 네. 포인트냐 아니냐.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김종민 감독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상황을 볼지 포인트를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권민지 선수. 스파이크 했을 때 포인트입니다. 도로공사 팀에서 포 히트에 대한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포 히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트를 맞고 자, 김종민 감독도 확인 결과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알고 판독되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 안예림 선수의 그럼요. 손에 맞았죠. 이게 이제 네. 네트 상단에 맞으면은 네. 정상적으로 브로킹을 뜨면은 거의 100% 맞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점수가 이제 석점차 22대 19가 됐고 이윤정 세터 다시 코트에 복귀. 모마 서브 강하게 놓습니다. 이예림 뚫어냈습니다. 오늘 사실 이예림 선수가 꾸준 일을 많이 하고 득점도 상당히 많이 16득점째 하고 있어요. 빨리 때리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이 오고 방금 전에 이제 작전 타임에서 차성현 감독이 얘기한 부분이 저런 거거든요. 안고 떨어지게 저렇게 만들지 말아라. 한국도로공사 벨바이 서브입니다. 자, 결정적인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네. 네트 맞고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넘어갔으면 또 득점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4세트의 서브 때문에 자책을 두 번이나 하는 대훈아 선수입니다. 점수가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GS 칼텍스 본민지 서브. 안전하게 서브를 넣고 이예림 성공. 이예림 선수 뭐 공격의 패턴은 지금 좋죠. 상대 블록킹 맞고 굴절돼서 떨어지는 저런 볼은 수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예림 17득점째 올렸습니다. 도로공사 이윤정. 자, 짧아 서브 득점. 이윤정 세터의 서브 득점이 왔습니다. 자, 이 득점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지난 시즌에 이윤정 세터는 9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는데요. 자, 괜찮아.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감아 들어가면 돼. 뭐 그냥 저 리시브 준비 철저히 하면 돼. 하나. 자, 어지간히 올라오면 다 공격적으로 되고 감아 들어가야 되나, 감아. 네. 자, 됐어. 자, 위급상황이 왔지만은 네. 차상현 감독은 선수들한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1, 2세트 도로공사 승리, 3세트 GS 칼텍스 승리, 지금 4세트 23대 22, 방금 전에는 이윤정 세터의 서브 득점. 자, 오늘 뭐 3세트부터 이 4세트는 1, 2세트도 물론 그랬지만 재미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정의 짧은 서브. 모마 스파이크! 모마의 공격 터치형! 자, 지금도 서브 리시브를 권민진 선수가 좀 그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네. 터치아웃 만들면서 세포인트가 되었습니다. 4세트. 오늘 배구 팬들이 차상현 감독의 100승을 보게 될지
오세현의 서브. 운동은 스파이크 그렇게 막혔습니다. 카타리나 올렸습니다. 이예린 밀고 기회는 GS 칼텍스 모마. 자, 네타치죠. 자, 문정원 선수의 네타치로 25대 22 GS 칼텍스 4세트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모마와 권민지가 분전하면서 네. 또 결정될 때 한수지 선수도 지금 아주 엑기스 같은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점을 만들었어요. 네. 절친끼리의 맞대결은 5세트로 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천입니다. 500만이 선택한 맥크리스피 아직도 안 먹어봤니? 패티가 내 스타일이야. 와, 이건 진짜 빠져드는 맛이요. 겉바 속촉 패티의 소스와 번 바삭하게 빠져드는 맥크리스피 빠빠빠빠네 촉촉함 가득 토라타로 액션 목마를 때 수분만으론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싱그럽게 액션 토라타. 오늘의 자동차가 친환경이 될 수 있게 지크가 배출한 탄소는 지크가 책임집니다. 내 차도 지구도 지크로 지키다. 야, 골프볼 1회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김천 실내체육관입니다. V리그 1라운드 맞대결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는 5세트로 왔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여자부 1라운드에 이제 두 번째 5세트 경기가 됐죠. 어제 그렇습니다. 5세트 경기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차상현 감독의 백승이라고 하는 그 고지에 김종민 감독이 쉽게 방해를 하나 했는데 아, 모르겠는데요, 이제. 15분이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약 15분가량 5세트는 15점 경기. 자, 김종민 감독과 차상현 감독의 그만큼 이 경기 내용을 보면 두 팀 감독이 상대 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묻어납니다. 그렇죠. 축하를 해줄지 네. 위로를 해줄지 네.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5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소연 선수가 5세트. 이제는 뭐 오늘 경기에서는 뭐 이제 5세트는 마지막 승부에 카타리나가 코트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이예림 선수의 서브로 5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예림의 서브. 권민지 리스크 흔들렸습니다. 오지영. 권민지 때립니다.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자, 정대영. 기분 좋은 지금 정대영의 시작하자마자 블록킹 득점이에요. 자, 정대영 선수의 브로킹 오늘 두 개째. 사실 정대영 선수는 대부분 팬들도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정대영의 브로킹 성공. 이어지는 서브. 오지영 리세이브. 모마 페인트. 오! 지금은 좋은 수비 임명호. 카타리나. 원민규 때립니다. 뒤에 수비 이예림. 너무 무섭습니다. 오! 쳐내는 카타리나. 자, 저런 부분을요 네. 완벽하게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대줬거든요. 자, 지금의 볼은 도로공사의 운이 따른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행운의 득점이죠. 5세트에서의 2대0 출발이 괜찮은 한국도로공사. 오지영 받았습니다. 모마 득점. 모마 33득점째.
모마 선수는 오늘 블로킹 3개, 후위 득점 16득점, 뭐 서브에이스 2개만 하면 뭐 첫 트리플 크라운도 가능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한수지 서브입니다. 착하게 나왔습니다. 아이쿠! 득점!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의 진가는 이 5세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게 연결이 되니까 네. 모마까지 지금 볼이 안 가죠. 정대영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헌민지 받았습니다. 헛광 다시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마 직선 34득점째. 자, 오세현의 속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랠리에 모마한테 결정할 수 있는 볼을 또 만들어주죠. 사실 뭐 김지원 세터는 공격 점유율을 모마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5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마 서브 임명을 받았습니다. 문정원. 자, 문정원 잘 타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블로커의 위치를 잘 보면서 완전히 네. 그 각을 만들었죠. 저런 패턴 공격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4대2로 앞서는 도로공사 5세트. 문정원 지난 시즌은 서브에이스는 16, 16개가 있었습니다. 아웃됩니다. 범실. 아, 감독들 오늘 상당히 경기에 어떤 그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홈미지 서브. 패스케이스! 이윤정! 자, 이윤정 세터가 이제 가끔 저렇게 하는데 오늘, 두 개째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 세터의 전이냐 후이냐 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오늘 패스페인트 2득점, 블로킹 1득점, 3득점을 올리는 세터 이윤정. 자, 이예은 선수가 다시 들어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카타리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이예은 서브, 짧은 서브. 다이렉트 공격 배우라. 신인 이예은의 서브와 배우라의 다이렉트 공격. 자, 지금 다이렉트 깔끔했어요. 상대가 지금 공이 들어와서 넘어올 것 같고 상대 고정이면은 그 템포를 맞춰서 전진해 있다가 다음쪽으로 올라가면은 빠져나가도 충분한데 왜 그냥 다 보고 그렇게 한 템포를 놓쳐버리냐고. 그럼 볼을 집중하고 있어야지. 괜찮아. 지금도 안 늦어. 지금도 안 늦어. 자, 제스. 특히 그래서 이제 상대편 그 여섯 명 중에 특히 세타가 전일 때 후일 때 네. 이런 부분은 항시 소통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떤 볼이 전개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배우나 선수의 직접 공격. 자, 6대 3입니다. 점수로 보면 5세트에 유리한 것은 도로공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텍스가 3, 4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서브는 이예은 올스의 신인 선수입니다. 오바 때립니다. 직선으로 성공. 자, 지금은 뭐 직선 공격을 강하게 만들었죠. 모마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경기 최다 득점이 40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35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모마는 지금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브 한수진 준비하고 있는 제스 칼텍스. 이예림 리세이브. 이예림 연타. 기회는 제스 칼텍스. 브로킹 득점! 브로킹으로 한국도로공사 다시 한 점 달아납니다. 11개째 팀 브로킹. 배우나 선수는 오늘 브로킹 6개째.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우수민 서브. 오지영의 리세이브. 우수민 때렸습니다. 뒤에서 우수민 받아냈고
이리에게 마이크 블로킹 한수지. 자, 한수지가 블로킹으로 또 응수를 하네요. 오늘 한수지와 배윤아 선수의 블로킹 맞대결도 정말 볼거리군요. 그렇습니다. 동갑내기 33살의 배윤아와 한수지 블로킹 맞대결 7대 5 도로공사 두 점 맞고 있고 이에리 메리스이고 그렇게 정대영 자 살려내는 제스칼텍스 모마 아 모마 범실 나왔습니다. 사실 모마도 지칠 때가 좀 됐거든요. 자 그러나 일단은 연결이 순조롭지 네. 않았죠. 볼 때리기에 아주 쉽지 않은 볼이기 때문에 네. 범실이 나왔어요. 자 5세트에서 8대 5로 도로공사가 석점을 앞서고 있고 이제 코트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1세트부터 지금 그 5세트 진행 중인데 경기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한 16분여 넘어가고 있는데 팬들은 경기에 흠뻑 빠져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경기 내용 때문에 여자 배구에 많은 관중이 또 응원 보내주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 많은 팬들이 느는 이유도 네.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윤정의 서브 한수진 받았습니다. 오버가 때립니다. 뒤에서 자 이예은 받아냈고 터치아웃 득점 이예림 자 이예림 선수가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득점일 자,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공사의 네. 이예림과 배윤아는 정말 배구 잘하네요. 미안. 아직까지도 안 놓죠. 충분히 한두 번 기회 있는데 못 잡,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 있다고 집중하라고 끝난 거 아니니까 공격 좀 더 과감하게 때리고. 네! 자, 제스! 자, 두 팀, 정말 이 5세트의 브로킹은 2대1로 도로공사가 하나 더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은 것을 강조한 차상현 감독. 또 차상현 감독 그에게 백승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네. 넉점을 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브는 이윤정. 공손한 인사 이후의 서브입니다. 유서연 리시브. 오마 브로킹에 넘어갔습니다. 정대영 넘깁니다. 제스칼텍스 첫공 한수지. 자 제스칼텍스 지금 집중력 대단했네요. 엄청난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볼이 데드가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 발로 살려내는 모마였습니다. 자, 저거를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갖다 댔거든요. 네. 그리고 한수지의 석공으로 득점. 가자. 그러나 브로킹 걸렸습니다. 임명욱이 넘깁니다. 다시 호마. 자, 쫓아가는 이예은. 임명욱. 아,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임명욱 선수가 넘겨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예은 선수도 발이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지금 네. 반사 신경이 네. 좋죠. 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됐어. 자. 천천히. 네. 하나. 하나다. 네. 네가 지금 라이트 에이지고 레프트 에이지. 네. 대형이 백에 넣고 너 이러고 빠졌다가 그냥 앞에 가운데 파라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 순위 상관없어. 그리고 세안이 들어갈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쓰면 되잖아. 가자. 뒤에서 잘 돌려야 돼. 자 띄워놓고 지금 가운데로 파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주문했거든요. 네. 자 코트에 지금 문정원 선수가 나오고 이제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자 서브리시브가 먼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9대 7. 문정원 선수는 워머턴으로 나갔고 유세현 서브 준비하는 제스칼텍스 기회를 받았습니다. 전세현 마이크 오지영 받아내고 있는 제스칼텍스 권민지 임무공의 좋은 수비 다시 전세현 뒤에서 오지영 살려냈습니다. 오마
받아냅니다. 제스 칼텍스 기회입니다. 모마 대각 꽂아놓습니다. 인. 자, 권민지 선수나 모마 선수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임명욱 선수가 코트 안에 있잖아요. 네. 어, 되도록이면 그쪽에 아주 정확한 코스는 안 때리는 게 좋겠죠. 자, 임명욱의 좋은 수비가 되긴 했지만 오늘 모마 37득점째. 이제 한 점차. 아하. 오! 자, 이예림 선수는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터치아웃으로. 자, 김종민 감독은 확인합니다. 이예림 선수가 나는 안 맞았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화면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종민 감독이 도로공사 팀에서 수비수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예림 선수의 팔에 닿는지 닿지 않았는지. 자, 이예림. 확실하게 안 맞은 게 보여야 되겠죠. 자, 돋보기로 봅니다. 자, 양 팀에서 다 지금 환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네. 이예림 선수만 할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돋보기를 다른 각도에서도 대보겠습니다. 자, 심판 판정은 터치를 불었죠. 지금 유해자 경기위원, 정유현 심판위원, 전영아 부심. 확인 결과 판독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판독 불가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 이렇게 되면은.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 상황은 이름 선수만이 자, 그러면요. 네. 아까 모마 선수가 때린 볼 어택하바 발로 한 그 네. 상황이 그렇죠. 점수를 지금 다 가져가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후대 후가 됐습니다. 동점. 어. 이 비디오 판도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 서브가 네, 유서연 유서연 선수는 네. 맞춰 놓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도로공사는 한숨 또 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10대 9 도로공사의 서브 이예림 권민재 받았습니다. 권민재가 때립니다. 권민재의 공격 성공. 자, 지금 김종민 감독은 아웃 아니냐고 지금 그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인으로 판도 아 인으로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심판 10대 10 동점. 자, 전이 쪽에 오세현 들어가 있고 서브는 한다해가 준비하고 있는 제스 칼텍스. 한다해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전세한 리세이브. 네개. 자, 받아내고 있는 김주원. 모마 하이크 성공. 역전. 5세트의 역전을 만든 제스 칼텍스. 자, 지금 3점 차이로 뒤지다가 네. 역전을 만들었죠. 하나씩만 돌리자. 시합을 지금 야, 5세트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에서 긴장하면 안 되지. 어? 나 과감하게 가, 과감하게. 하나 돌리자, 바로. 어?
5세트의 리시브 효율 GS 칼텍스가 한 6%가량 앞두고 있고 GS 칼텍스의 그 뚝심과 저력 결국은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 자, 박정화 선수는 지금 얼마나 지금 코트에서 뛰고 있는 동료들이 고맙겠어요. 한다혜 서브. 짧은 서브를 넣습니다. 임영호 어렵게 받았습니다. 카타리나 뒤에 피치. 빈 곳에 카타리나. 자, 지금도 잘 봤죠. 네. 자, 한다혜 선수가 수비 전문 선수인데 놓쳤어요. 카타리나가 이렇게 득점하는 것이 오늘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지현 선수가 세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공간을 본 거죠. 네. 오지영 리시브. 가운데 파고가 브로킹. 도로공사의 브로킹이 나오면서 다시 재역전. 오히려 지금 어렵게 모마 선수가 이동하면서 지금 가운데로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리나나 배우나 선수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죠. 오지영 받았습니다. 헌디씨. 자, 유효 브로킹 도로공사. 카타리나 득점. 카타리나의 득점으로 13대 11. 자, 결국에는 상대 공격을 유효 브로킹 만든 다음에 반격의 기회를 도로공사가 가지고 왔는데 네. 아주 좋은 전술이에요. 오늘 경기 경기 시작해서 2시간 30분여 되고 있습니다. 리스 브라네코 브로킹. 쫓아가는 오지영. 그러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도로공사 14대 11. 자, 마지막에 한 점 리드를 만들면서 GS 칼텍스가 유리한 점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순식간에 지금 바뀌어졌어요. 자, 고개 떨구는 차상현 감독. 정대영의 서브. 모모가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배우나 득점. 배우나 선수의 끝내기 득점으로 세트 스코어 3대 1. 홈 개막전에서 도로공사가 시즌 첫 승을 올립니다. 자, 카타리나 마지막에 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엑기스 같은 득점을 만들고 네. 배우나 선수는 상대의 공격을 아주 그 기회만 있으면 저지를 하는 브로킹 점을 만들었거든요. 배현아 선수 대단하네요. 자,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5세트는 카타리나가 결정을 잡고 15대 11 세트 스코어 3대 2로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오늘 이 두 팀은 뭐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시즌 초반에 뭐 명승부를 보여줬는데 차상현 감독의 백승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절친인 김종민 감독이 허락을 안 해주네요. 네. 뭐 사실 미디어 데이트도 그렇고 경기 전에도 그렇고 이 두 팀 감독이 우정어린 농담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이 이제 박정화 선수 없이 만든 첫 승이에요. 더 귀하죠. 네. 아마 여러 선수들의 그 수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배윤아 선수 오늘 또 이예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배윤아 선수와 이예림 선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네. 카타리나 공격력을 살려놓으면서 전체의 그 팀워크를 가지고 갔죠. 박정화 선수도 오늘과 같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몸을 회복해서 동료들과 이제 함께 뛰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느껴진 그런 경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공격 득점 도로공사가 앞섰고요. 브로킹에서는 이제 두 개 차이가 있었고 서브는 세 개씩 같았습니다. 범실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1, 2세트 빼놓고는 3, 4, 5세트는 정말 재미난 경기를 했거든요. 네. 기록에서 보듯이 대등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라운드 맞대결 한국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 3대 2로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MVP는 뭐 많은 배구 팬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배윤아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미들 브로커로 들어가서 블록킹 또 특히 공격에 대한 확실한 결정력 네.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오늘 18득점을 올렸고 그리고 브로킹 7개를 잡아내면서 1, 2세트에 배윤아 선수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 결정적일 때마다 등장했던 배윤아 선수가 오늘 경기에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MVP 배윤아 선수를 이지연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주시죠.
네,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한국도로공사 배윤호 선수입니다. 자, 팬들의 응원이 가득한 이 홈에서 시즌의 첫 승을 올립니다. 우선 시즌 첫 승 소감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이렇게 홈에서 첫 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첫 경기 개막전은 좀 무기력하게 좀 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경기만큼 꼭 이기도록 노력하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윤호 선수 첫 세트부터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네. 세트 최다 득점, 최다 공격 득점, 최다 블로킹까지 보여줬는데 자, 오늘 경기,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까? 사실 박정아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좀 달라고 세트들한테 많이 주문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마지막 세트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네. 딱 들어가서 이 동점을 역전을 시켜냈고요. 또 끝내게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브로킹을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 그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팀의 분위기도 팀도 블로킹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팀의 분위기나 호흡 지난 경기와 좀 어떻게 달랐나요? 개막전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희도 실망을 팬분들에게 너무 실망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재밌게 하자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할 우리 팬분들께도 인사 전해주시죠. 도롱사 많은 응원 덕분에 이렇게 또 홈 경기에서 첫 승을 하게 됐는데요. 네,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배윤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지현 아나운서가 오늘 경기 맹활약한 MVP 배윤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홈 개막전을 치른 그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대로 3-2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승리이기 때문에 배윤호 선수도 상당히 감격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경기는 상대하고 싸우기 때문에 항상 잘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런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극복하는 그런 그 희열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 운동하는 그런 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종민 감독은 차상현 감독의 그 백승 고지 앞에서 걸림돌 역할을 또 오늘 하면서 차상현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백승을 또 노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도로공사의 승리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이제 배구 저희 현대캐피탈과 이제 대한항공의 경기는 윤성호 캐스터와 최천식 해설위원께서 내일 이제 천안 유관순 체육관으로부터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GS칼텍스에게 3-2 승리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정철 해설위원 캐스터 조민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김천입니다.